안녕하세요. 이썹 독감 걸렸다고 해서 오늘은 마스크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춥더라고. 오늘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저 이비인후과 그 주차장이 꽉 차서 옆에 공영 주차장에 대고 코트를 냅두고 그냥 좀 걸어가는데 겁나 춥더만. 난방 트세요. 가습기도 켜시고. 난방만 켜면 이제 습도가 확 떨어지니까. 독감 격리하나? 아니지? 내일은 저는 우리나라 제일 따뜻한 대구로 갑니다. 아닌가? 안 따뜻한가? 대구 내일. 어? 대구도 내일 영하네. 바람도 많이 불고 대프리카도 영합니다. 하긴 대구도 겨울엔 춥구나. 내륙이니까 지구과학의 기본이죠. 그죠? 해양 쪽이 따뜻하죠. 기본이죠, 기본. 이거는 옛날에 산 거고요. 대구는 그래도 중계석이 실내에 있어서 반실내 가면 길만 춥겠네. 대구는 뭉티기 아닙니까? 뭉티기. 뭉티기랑 대구에 무슨 카레집 유명한 거. 막창. 납작만두. 교촌치킨이 대구야? 교촌치킨 부산 아니야? 교촌 대구 부산이야? 아, 구미에서 시작했어요? 아, 그래?
대구는 그 신전 떡볶이. 그지? 신전 떡볶이가 대구 아니야? 신정원 떡볶이의 그 본고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의 공장화돼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촬영도 하고 로제 떡볶이랑 일반 떡볶이랑 그 거기에 나온 모든 제품을 다 먹어봤던 입속 지각? 지금 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약수동에서 여기까지 1시간 45분을 운전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썹 개새끼. 개새끼가 지각이지? 결석. 아, 결석이구나. 결석 아니에요. 결석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결석 아니라고. 이썹은 결석입니다. 집콕후 다음 주 뭘 스포해 달라는 거지? 왔어요. 스포하려고 그랬는데 아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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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옷까지 막 이렇게 네? 제대로 못 입고 온 거 보니까 많이 아파요? 옷 제대로 못 입고 왔다고요? 아니 안으로 들어와. 막 구겨졌잖아. 구겨진 거는 뭐 원래 이러는 건데. 뭐 멀쩡한데? 일상이 일상. 쌍남자가 무슨 아 독감에 걸리고 그래. 근데 반팔. 아 독감에 걸렸는데 진짜 어지하고 그저께 죽을 뻔했습니다. 아, 쌍남자가 뭐, 그 네. 독감 걸리면 소주에다 고춧가루 풀어서 딱, 딱 떨어뜨리는. 제 그 말 했다고 혼났습니다. 네. 쌍남자는 독감 걸려, 지금 뭐 열은 없어요? 네? 열은 없어요? 이제 한 90% 회복했어요. 어. 네. 90% 회복했습니다. 진짜 어제는 죽을 뻔했어요. 어제가? 네. 어제 갑자기 아파갖고. 어. 네. 요즘 독감 죽어요. 코로나 아니고요? 네, 코로나 아닙니다. 어제 저희도 그 올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저도 그러니까. 귀한 몸이라서 네. 아니 근데 방송하실 때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리면 격리죠. 일주일 휴가. 아 휴가요? 네. 그럼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완전 좋죠. 저도 사실 와. 뭐 코로나 걸려서 아픈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증상이 코 막힘밖에 네. 없어가지고 와. 코로나 걸렸던 일주일이 사실 네. 지난 2, 3년 동안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와. 진짜 그때 영화란 네. 영화는 다 보고 네.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와. 다 시켜먹고 아프지 않았으니까 네. 코 막힘만 있어서 와, 부럽다. 아프셨어요? 코로나 저요? 저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 그냥 한 반나절 네 밤에 잘 때만 하루 아프고 나머지는 안 아팠어요. 나중에 목이 엄청 아파갖고 그때만 힘들었지. 저도 아픈 건가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나면 네. 아플 수도 있다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꾀병 아니에요? 아니 뭐 꾀병이에요. 네, 남들 또 결과가 나왔는데 네. 아 결과 제가 보기에는 김동현 시, 네. 네. 스턴건 페이저건이 아니지 네, 네. 스턴건한테 다울 맞았어. 네. 그때 귀, 네. 베이징의 올림픽에서 귀국해가지고 네. 그 뭐지? 회식했나요? 아니 그 예능 프로그램 뭐지? 이승기랑 김동현 아 집사불체 집사불체에 아~ 출연했을 때 네. 그때 김동현 씨가 네, 그 네. 확진됐다고 연락이 왔어. 네. 그때 이제 격리 한 하루인가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왠지 올 맞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왠지 아, 사장님도 내가 옮긴 것 같아.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이 골대녀 시상식에 못 오셨어. 아, 근데 뭐니뭐니 해도 안 아픈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인사팀장님 그리고 스포츠국장님 네, 네. 내가 다 옮긴 것 같아. 돌아오자마자 이제 네. 격려 식사를 했던 자리에서 나중에 방통위도 한번 방통위? 네 그쪽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쫙 다 날 부르 방통위에는 PD가 가는 네. 거 있죠. 그가 이제 아 내가 여기 날, 여기 감염시켜서 보내서 네 날 부르면 이제 거기도 다 감염시킨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하여튼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 그 우리 그 심의에 걸리면 네.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라고 아 방심위 네. 네. 방심위 네. 방통위는 이제 정부기구고 네. 방심위는 민간기구 아, 네. 아. 엄격하게 분류됩니다. 네. 서로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네. 동관이 형 빼돌았어. 어? 핸드폰 바꾸셨나요? 아니 아니 이번에 안 바꾸려고요. 오, 케이스만 아직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아, 네,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했어요. 네, 처음으로 오, 몇 년 만에 아, 아쉽네요. 효도를 못 해갖고 아니, 어머니는 이렇게 무거운 품을 못 네. 쓰실 거예요. 네. 손목이 아파서 네. 네. 배발바닥 케이스. 아, 제가 저번에 가져갔던 포카 김풍님한테 드렸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 네. C타입이 그렇게까지 땡기지 않는 게 네. 여기다 꽂아서 충전을 거의 안 해요, 제가. 그냥 거의 네. 올려놓고 충전을. 어, 맞아요. 네, 맥세이프 네. 충전을 하고 네. 차에서도 올려놓고 충전을 맞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꽂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이거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네. 있진 않아요. 어디 멀리 가거나 아니면 내가 충전기 안 들고 어디 갔을 때 그때만 이제 좀 필요하지. 보통 내 생활 반경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쵸. 네. 아, 그 제가 그 포카 가져간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신 분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어. 그게 왜 저기 있지 이러면서. 어. 네. 저희가 드렸으니까. 네. 김풍은 그걸 어디다 놔뒀죠? 제가 그 작업실 TV에다가 꽂아놓고 왔습니다. 모서리 잘 보이게. 일단 가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찾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제품 리뷰만 하는 게 아니라 흑우들을 위해 제품 출시까지 하는 도전하는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예. 사실 고정 게스트한테 박수 잘 안 치는데. 아 진짜요? 예. 아 이제 저 자초하는 거죠. 자초. 셀프로 이제 계속 네, 치셔가지고. 셀프. 네. 예. 제가 제 퓸이라고 해버렸네요. 네. 예. 아, 오랜만에 마스크를 쓰고 방송하다 보니까 네. 제가 버벅거렸습니다. 아 예. 예. 아 제가 독감에 걸린 것 같아갖고. 요즘 진짜 독감이 엄청 심하다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독감 걸렸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요. 그래서 아. 저는 독감에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독감 주사도 한 번인가 맞아본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이제 이섭 씨는 거의 다 낫고 이제 오늘 출연하는 네, 건데 네, 네. 그렇게 아팠다면서요? 네, 제가 화요일쯤에 걸린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죽다가 이제 살아나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90% 정도 회복 거의 다 했어요. 목소리도 뭐 별로 큰 차이 없네요. 네, 아 근데 목소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네. 기침도 많이 안 하시고. 네, 기침도 잘 안 하고요. 열이 많이 올랐었습니까? 열은 어제 조금 많이 오르고 네, 오늘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네. 독감이란 것 자체를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구성이 엄청 강하시네요. 채팅창에 병균도 거르는 인간이라고 네. 하셨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걸 악담이라고 들어야 되나요? 아 근데 사실 진짜 안 아픈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예. 네. 부럽습니다. 독감은 안 걸리고 돼지열병은 걸린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아무튼. 그 제 주변에 올해만큼 독감에 많이 걸린 사람들이 있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진짜 이번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더 골든타임 넘기 전에 네. 독감 주사를 맞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는 추천드립니다. 독감 주사 네. 맞는 거. 이게 근데 이제 남들 걸릴 때 같이 걸리면은 그래도 그다음 나은데 네. 나중에 이제 다 유행이 끝나고 나서 걸리면 또 억울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안 쳐주죠 그때는.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에 그게 아픈 거야 약간 좀 그런 네. 느낌. 코로나도 초반에 걸렸을 때 이제 막 굉장히 네. 귀한 몸 느낌 나거든요. 네. 오 코로나 걸렸구나 막 네. 이렇게 하고. 그때는 막 그 동사무소에서 막 그런 것도 줬잖아요. 박스 같은 걸로 아, 먹을 거. 그랬나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주지도 않더라고요. 네. 네. 흔할 때 걸리면. 네. 네. 흔할 때 걸리거나 이제 유행 다 끝날 때 걸리면. 네. 네. 조금 이제 퇴물 취급 받아요. 맞아요. 예. 네. 예. 자, 이섭에게 2023년은 도전하는 한 해였습니다. 네. 라디오도 도전하셨는데, 이거는 만족하셨나요? 아, 라디오는 재밌습니다. 어차피 뭐 매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쵸.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 이섭 채널 영상 제작하는 와중에 이제 쇼핑 사업도 하고 계시던데, 네. 얼마 전에 전자제품 아. 살균 소독 티슈. 네. 네. 이런 건, 이거 뭐예요? 뭐든지 아. 닦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뭐든지 닦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티슈로 전자제품을 닦으면 물자국이 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런 게 왜 이때까지 없지? 이걸 한번 개발해볼까? 해서 제가 한 올 2월부터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한 개발 기간이 한 3개월 걸렸고 인증 받는데 아마 그게 식약처 인증인가 받는 게 한 3개월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출시하게 된 제품입니다. 오, 그 네. 안경 닦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안경 닦는 건 이제 마른 거고, 요거는 이제 물티슈 같은데, 닦고 나서 물자국이 최소한으로 만들어주죠. 그, 약간 요만해가지고, 그 네. 안경 닦는 헝겊 말고. 아, 그 칼땡땡. 그 이름은 네. 모르겠는데, 살짝 뜯어가지고, 네, 네. 촉촉한데, 그 솜 같은 걸로, 네, 네. 그 핸드폰도 닦을 맞아, 수 있고, 맞아. 패드도 닦을 수 있고, 네. 네. 그거예요? 그것과 물티슈의 이제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군요. 네, 좀 더 커서 이제 좀 더 많이 닦을 수 있습니다. 이미 메인 작가가 10개를 구입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품 촬영할 때도 이제 인서트나 이런 걸 찍을 때 물티슈로 닦으면 마른 걸로 한 번 더 닦아줘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걸로 한 방에 닦으면 이제 물자국이 거의 안 남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닦음과 동시에 살균까지 같이 돼요. 어허. 그래서 제가 그걸 개발했습니다. 아, 살균까지? 네, 살균까지 되면 손 닦아도 되나요? 네, 닦아도 됩니다. 네. 밥 먹기 전에? 네. 어허. 네. 괜찮네요. 저도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네. 폰이나. 네. 폰이 사실 굉장히 더럽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알고 보면. 네. 예, 뭐, 네. 화장실도 들고 간 분들 태반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디다가 뭐 5만 대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네. 폰이랑 패드랑 노트북, 그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럽고. 맞아요. 키보드. 네. 예. 그리고 뭐 베텐러들 대부분이 아마 그 키보드 근처에서 밥 드실 거 아니에요? 오만 그 음식물이 튀어가지고 부패된 것들이 키보드 사이사이 끼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닦아야 되고 모니터에도 많이 튀었을 텐데. 네. 예. 여러분 몸만 닦는 게 아니라 네. 컴퓨터도 닦아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요즘 일회용품 주류인데 그거 다 회용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그럼 일회용 일회용이죠? 네, 물티슈 예. 같은 거는 일회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갖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종이 빨대 그거 다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뭐 환경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네. 뭐 아니, 지상파에서 어쨌든... 아니 오히려 그게 더 환경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종이 빨대로 만약 음료를 마신다 한 1시간 지나면 흐물흐물해져서 다시 한 개 더 써야 되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이면은 그래도 이제 하나로 이제 끝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나. 어쨌든 글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힘든 건 힘든 거죠. 네. 네. 아무튼 맛이 없긴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맛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맛만 사실 있었어도 맛만 네. 무맛 맹맛이었어도. 네. 예. 자, 아무튼 이거 저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그 조그만 거 네. 많이들 팔던 거는 네. 네. 뭔가 작아가지고 한 번 닦으면 끝나요. 한 번 닦으면 끝나기도 하고 이제 큰 걸 닦을 때, 네. 큰 거 닦을 때 되게 좀 짜증 났거든요. 근데 네. 물티슈 같은 큼직한 게 좀 필요했어요. 네, 네. 아,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아, 유명인이 만든 네. 거니까 만약에 네. 불만이 있으면은 그냥 네. 바로 들이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빨대 개발할 생각 없어요? 빨대는 없습니다. 맛있는 종이 네. 빨대. 맛있는 빨대에 뭘 만들어야 되나? 옛날에 네? 그런 거 알아요. 빨대 안에 막 초콜릿 같은 거 뭐 이제 넣어갖고 우유 빨아들이면 옛날 그 제땡 있잖아요. 제땡만 나는 거. 아하. 네 그런 거 있는데 옛날에 그런 빨대도 갑자기 그게 기억나네요. 잇 빨대. 잇 빨대요? 네. 잇대? 잇대. 네. 빠릿. 어허. 빨대 빨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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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 멘트 하나 저희 방심이용 던진 게 있으니까. 네. 예. 네. 납품용으로. 네. 네. 빠릿 빠릿해. 네. 이때. 자 그리고 이번에 큰 거 오더라고요. 아톰 슈즈 디자인의 맥세이프 충전기를 네. 개발했는데. 네. 어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네. 아톰 슈즈는 알겠는데. 네. 그럼 아톰 슈즈 이 네. 발목 부분에다가 폰을 대면 맥세이프로 충전되는 거죠. 어, 그럼 두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아, 한 개만 줍니다. 한 개만. 네, 나머지 한 대는 뭐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디자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놨던 거고요. 네네. 네, 한 대만 보통 이제 충전기는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네, 하나만 이렇게 구성입니다. 좀 열받는데? 아, 왜죠? 똑같은 발이 있는데 왜 한 대만 하게 했어요? 아, 하나 더 사세요 그러면. 아니 왜 하나 발 한 짝을 낭비해요? 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한 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두 발 파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예요. 아 하나를 파는 네, 거예요. 하나인데 이걸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아땡 그 전체 패키지예요. 패키지 막 케이스도 아. 들어 있고 굿즈도 들어 있고 피규어도 들어 있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요. 예. 네 그런 거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라이센스는 일본에서. 네, 라이센스 협의를 받습니다. 오, 네. 일본까지 직접 가서? 네, 가서 협의를 받고 이제 예. 디자인도 이제 최종적으로 다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오. 언제부터 팔아요, 이거는? 뭐. 이건 아마 저희가 한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부터 아마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사실 이걸로는 돈이 안 남아요. 저희가 이거는 돈을 안 남길 생각으로 만들어갔고요. 뭐, 왜 만든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그 제가 이제 이런 걸 해서 이제 반응이 올까.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시도죠, 시도. 아톰 하면 근데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톰 만화와 막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 네. 네. 플루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아톰 하면 100만 마력.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충전이 초고속으로 되나요? 아, 그거는 이제 애땡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받아줄 수 있는 게 7.5W밖에 되진 않습니다. 아, 좀 느리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무선 충전 규격이 또 한번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두 배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 리뉴얼 버전으로 출시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괜한 얘기를 했네요, 제가. 자, 이썸님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0192님, 네. 이썸 님 나오는 날이 막대 과자 데이인데 신혼이니까 네. 당연히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셨겠죠. 아 막대 과자 데이. 준비는 안 했죠. 어. 네. 상남자 이런 거 안 한다. 네. 아 저는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받아본 적 없습니까? 받아본 적 한 번씩 이제 먼 날 있으면은 이제 사다 주기는 하는데 제가 까먹죠. 어. 그럼 먼 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아내에게 이거 네.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 아내가 이제 저한테 사준 적은 있지만 제가 사준 적은 많진 않아요.
어, 결혼 전에? 네, 예. 결혼 전에 이제 막 주변에서 친구가 커플인 친구가 오늘 막 뭐라서 이제 사야 된다.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 저도 이제 한번 사주고요. 제가 이거를 미리 알아서 사준 경우 잘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어 그래도 이번엔 준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려고. 아, 아 지금 제가 이거 끝나고 오늘 들어갈 때 오늘 좋은데요. 네. 들어갈 때 앞에 편의점 집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사가야겠다. 아 편의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향동 주민님 베리 포카를 받아가서 김풍님한테 버리던데. 그래서 김풍님은 베리 포카를 어디다 쓴대요? 여기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아니 김풍님. 버리고 온 게 아니라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선물로. 네. 짬처리. 네, 짬처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물로 주니까 그 풍령이 자기 것도 프린트해서 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한테요? 저. 네. 저한테? 네. 아, 뭐 고맙죠. 네. 네. 예. 어 그때 이거 만들어 주신 분이 향동 주민님인가? 뭔가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그냥 관찰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어, 우리 풍이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78년생. 네. 최고의 세대.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간 이썹 코너. 어, 이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소개되면 선물 향기 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도 드릴게요. 네. 어 이제 좀 익숙해지는데요. 네. 예. 이제 좀 익숙해지네요. 어허. 자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재난 가방 필수템입니다. 네. 어,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싸놓는 재난 가방에 의외로 챙겨가면 괜찮을 것 같은 뜻밖의 물건이 뭔지 네. 쌍남자의 추천템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어 지난 5월에 새벽에 서울에 경계경보 발령 사이렌이 울리고 네. 재난 문자가 와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아, 그때 네. 그거 받으셨나요? 사이렌 받지는 않고 이제 소리를 들었죠. 새벽에. 근데 새벽에 울렸죠. 새벽이죠. 네. 새벽에 울렸는데 그때 제가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제 와이프가 잘 때 건드리면 잠에서 안 깨요. 아. 그때 이제 여름이니까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새벽에 사이렌이 울리니까 저는 깼죠. 오, 뭔 네. 일이지? 새벽에 이게 왜 울렸지? 했는데 그게 한 몇 번 울렸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안 깨고 잘 자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도. 네. 그래갖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다 난리 났는데 막 자기는 이제 그냥 일어나갖고 뭔 일이 있었냐는 등 막 그러면서 그래서 좀 아, 잠깐 그런 걸 보니까 얘가 좀 신기했습니다. 어. 사람이 그런 사이렌 소리를 들어도 잘 수가 있구나. 어. 네. 본인은 막 허둥지둥하면서 막 짐 싸거나 네. 깨워서 빨리 대피하자 뭐 이런 건 안 했어요? 아 저는 그냥 사이렌 울려서 씨,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잡아 죽겠네 이러고 그냥 잤죠. 아 쌍남자니까? 네. 아, 어차피 지금 아파트에서 만약 여기서 만약에 누가 이제 공격을 한다 이거를 내가 계단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죽는 거는 똑같지 않을까. 그냥 차라리 그냥 잠들다가 죽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진짜 잤습니다. 아. 네. 무슨 소리예요? 그 대피소가 다 있을 텐데. 대피소가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층이 좀 높다 보니까 만약 이제 내려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근데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뭐 네. 동시다발적으로 네. 서울 전역에 폭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뭐 이제 하나가 날아왔을 수도 있고 네. 그게 꼭 그 아파트에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디론가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잔 거예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온 것처럼 싹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아하. 그래서 그냥 진짜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습니다. 아. 잤는데 그게 한 몇 번 울리니까 그 울릴 때만 좀 깨고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어허. 쌍남자는 미사일을 안 피한다. 네. 저는 뭐 이때 기억나는 게 그 프로그램 네. 뭐 녹화가 있어가지고 네. 이미 새벽에 일어나 있었어요. 아~ 이미 새벽에 일어나서 어, 최초 사이렌을 좀 네. 일찌감치 듣고 네. 뭔데 울리지? 뭐 그래서 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재난 문자를 보고 네. 네. 어,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 짬이 좀 길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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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뭔가 실수다라는 네. 네. 생각을 받고 네. 예, 잠시 후에 이제 보니까 역시 네. 뭔가 잘못된 것이었던 네. 걸. 아, 간판 것이 자랑입니다. 역시 의심병이 있다 보니까. 예. 네. 아 아무튼 그 이후로 재난 가방이 많이 팔렸대요. 와 이게 왜 팔리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와, 전 예. 이게 많이 팔렸다는 건 또 처음 봤네요. 예. 오. 어,
제가 80년대에는 진짜 이런 네. 그 경보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네. 그때보다 훨씬 더 난리가 났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 예. 무슨 그 중공 네. 그땐 중공이라고 했었는데 네. 중국을 중공 항공기가 갑자기 네.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네. 그 사이렌이 울려서 네. 낮에 놀고 있다 갑자기 막 그 친구들이랑 네. 어, 이거 공습 경보라고 네. 공습 경보 집으로 뛰어들어가고 네.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네. 예. 뭐 몇 가지 있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제 한번 살짝 쫄았던 때가 저 군대에 있을 때 김정일이 죽었거든요. 아 아 이건 언급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예. 아니 그래갖고 그때 완전 난리였어요. 그게 군대 안에 있으니까 더 난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뭔 일이 이제 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죠. 네. 뭐 94년에 김일성 사망 그때도 사실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네. 예. 네. 그래 그때 이제 제 2의 사태가 될 수도 있어갖고 좀 그때 살짝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좀 쫄았습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이런 재난 가방 같은 거는 이제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때 생겨가지고. 네. 재난 가방. 예. 와 이거 진짜 있나요? 팔아요. 우와. 예. 한번 검색 한번 해봐야 되나요? 지금요?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아 그 얘기를 우리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위급 상황이 터졌어요. 그래서 좀 대피할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럼 집에서 뭘 챙겨 갖고 나오실 거예요? 위급 상황이 터진다. 전자기기 많잖아요 집에. 아 전자기기를 근데 많은데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보조 배터리 2만 미리암페어짜리 하나 큰 거. 어. 네 2만 미리암페어. 2만 암페어. 네 2만 미리암페어랑. 그 정도면 며칠 쓰는 거죠? 한 근데 맨날 핸드폰 만지면 한 4, 5번 정도 이제 한 근데 한 아껴 쓰면 일주일은 쓸 수 있겠죠. 근데 저전력 모드로. 기지국이 박살나면. 네. 폰은 무용지물 아니에요? 아 근데 그것도 그렇죠. 와이파이랑 기지국 박살하면 폰은 그냥 게임기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게임 하려고 가져가는 거죠 뭐. 넷플릭스 엄청 다운받아 놓고 끊기기 전에. 아, 그전 거기서 다운받고 앉아있겠다. 네,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비행기 타면 우리가 넷플릭스나 이런 거 엄청 받아놓고 타잖아요. 내가 좀 그런 느낌으로. 네. 아 숨어서 게임한다. 네. 노래 듣고. 네. 아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이런데 보면 그런 걸로도 이제 팔아서 이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넷플릭스 한번 보여주고 먹을 거랑 바꾸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네, 먹을 거 많으신 분들은 문화 콘텐츠로. 네. 예. 네. 그런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빼고는 먹을 거를 엄청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식량을. 네, 식량.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쌍남자의 재난 가방 필수템. 네. 무엇을 챙길 것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이상기님. 쌍남자라면 기름 라이터 하나쯤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지땡이라고 열대 소리나는 라이터 있잖아요. 재난 상황이라도 쌍남자는 그냥 라이터를 쓸 수 없죠. 추울 땐 불 피우고 음식 익히고 어두운 밤에도 필요합니다. 또 비록 주운 담배꽁초를 불에 붙이더라도 지포 라이터로 쓰면 낭만 또 있겠어요. 현실 재난이지만 그 순간마저 즐길 줄 알아요. 쌍남자죠. 아, 일단 인류는 불을 써야죠. 네. 예, 뭐 추위도 그렇고 이제 음식을 데필 때도 그렇고 혹은 네. 이제 뭐 적을 물리칠 때도 네. 무기에다가 이제 불을 네. 달아놔야 되고 밤에 이제 네. 불을 밝히는 게 뭔가 불을 쓰려면 불 붙이는데 부싯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생각해 보니까 저 요리하려고 그거 사놨거든요. 그 가스 버너에다가 이렇게 위에 끼워서 이렇게 탁 누르면 푹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토치. 네 토치. 아 토치. 훅 하는 거. 아 나중에 재난 생기면 토치 챙겨야겠네요. 아 네. 토치는 좀 한가한 그 네. 바베큐 그릴용 아닙니까? 아 약간 근데 이제 다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무기로도 쓸 수 있고요. 어 그건 사람 몸에 구멍 내려고요? 아니 이제 누가 이제 덤빌 수도 있으니까. 어 이제.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구워버리려고 하시네. 네. 어. 아니 이제 토치가 있으면 이제 먹을 거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면 되게 춥잖아요. 예. 네. 막 위난 재난 상황이 생기면.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이제 불은 저는 좀 필수일 것 같아요. 아 숯 같은 거 이제 구해가지고 숯에다가 불 붙이면은 네. 토치로 이제 불 붙일 수 있고. 네. 그걸로 이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따뜻할 수 있고. 맞아요. 그게 좋죠. 좀 음식을 익히려면 그것도 아. 좋죠. 하여튼
솔로아재님이 보내셨네요. 동물 털끝을 내야 된다고. 잡아먹으려면. 아. 벌써부터 네. 장기전에 데뷔하시는 분 있네요. 뭐 쥐라도 잡아먹으려 그러나? 네. 솔로아재시다 보니까 많은 네. 걸 벌써부터 생각하시네요. 아하. 예. 자, 아무튼 불. 네. 불을 제일 쉽게 만드는 건 역시 라이터. 맞아요. 라이터로 그, 그냥 탁탁 하면 이제 바로 그쵸. 불 피어지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그 딱딱하는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주방에서. 아, 네. 예. 딱딱 누르. 초에다 불 붙일 때 쓰는 거. 네. 딱딱하는 거. 그것도 되게 좋죠. 예. 그런 거. 네. 하여튼 라이터만큼 꼭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터. 아, 근데 또 라이터 있으면은 약간 좀 또 그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도 불 한번 붙여주고 이제 다른 거랑 물물 교환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불 한번 빌립시다. 이거 네, 이제 네. 문명 사회에서는 그냥 네. 공짜인데. 네, 불 한번 붙이면 이제 그때는 이제 불이 귀하니까 아. 불 한번 붙이는 조건으로 이제 먹을 거 하나 주쇼. 돼지 뒷다리 하나 내놓고. 네. 네. 유료가 된다. 네. 또 이제 네 담배 좋아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은 또 그거랑 음식이랑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하. 네. 그것도 상술이 되네요. 네. 불값, 불값. 불값.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NE1의 Fire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쌍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님과 쌍남자 템 리뷰쇼 추천 이섭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재난가방 필수템인데요. 자,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는 일단 그 라이터. 네. 그것도 이제 폼나는 기름 라이터. 야, 이거 거의 남자들의 아이템이잖아요. 퐁 소리 나는 라이터. 네. 옛날에 이거 핸드폰도 나왔잖아요. 네. 주땡폰이라고 탁 하면 소리가 띵 하고 나는 네? 그 폰 모르세요? 그게 뭐죠? 주땡폰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그 스카이 지금은 없어진 스카이에서 나온 네. 네, 주땡폰이라고 있는데 그게 엄청 났거든요 인기가 오. 네. 오, 그걸 모르시다니 주땡폰 주예요? 듀예요? 주예요 듀네 아! 주 듀땡폰 네 주땡폰 오 전 뭐 그건 처음 듣는데요. 네. 오. 그거 엄청났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 띵 하고. 그렇죠. 그거 띵 하는 그거가 네. 사실 남자들의 약간 로망이죠. 담배 안 피는 분들도. 네. 야, 이게 콜라보네. 네, 이렇게 위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럼 이거 누르면 뭐가 돼요? 불 닫히는 거. 불 켜져요? 아니. 소리만. 아, 소리만. 네, 소리만. 오. 명품 휴대폰으로 분류가 됐네요.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나왔죠. 네, 주땡폰. 듀퐁. 네. 듀퐁은 사실 또 뭐 제품 이름이기도 하지만 듀퐁 가문의 네. 이름을 또 딴 거라서. 네. 폭스캐처 그 영화를 보시면 거기 듀퐁 가문이 나오죠. 예. 아무튼 그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뭔가 저 지포라이트 하나씩 갖고 싶어요. 맞아요. 약간 좀 예. 남자들의 아이템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좀 그냥 괜히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 띵.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자,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베리나라 주공공주님. 초강력 테이프는 꼭 챙겨야 됩니다. 영화 스카이스크래퍼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 드웨인 존슨이 초강력 테이프로 재난 상황을 모조리 해결하더라고요. 다친 데 있으면 테이프로 칭칭 감고 밧줄 대신 쓰기도 하고 고장난 거 다 고치고 테이프를 팔에 칭칭 감고 세계 최고층 빌딩 기어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초강력 테이프라는 게 그 무슨 색인가요? 네. 그 은색인가요? 아니면 청 테이프? 청 은색? 은색은 그거 아니에요. 그 저 그 옛날에 저 난로 같은데 이렇게 감는 거. 그, 난로 그거 아니에요. 아, 난로 썼어요? 네. 아 옛날에 썼죠. 기름 난로. 아 네. 덕 테이프. 네. 네. 이게 아. 그렇게 강해요? 초강력 테이프가? 아 덕 테이프. 네. 아. 와 사람 손에 저렇게도 감는다고요? 야 이게 전 스카이스크래퍼를 안 봐가지고 아 저도요. 저거 예고편만 봤어요. 덕테이프는 뭐 엄청나게 유용하겠죠. 예. 근데 저는 덕테이프 초강력 테이프를 재난 상황에서 챙긴다.
군대에서도 이제 청테이프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 그 행정보급관님을 우리는 항상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덕테이프로도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야 이거는 최소한 뭐 왁싱도 할 수 있을 거고. 왁싱. 예. 재난 상황에서 왁싱. 예? 아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덥고 그러면. 아 재난 상황에서 왁싱은 좀 쉽지 않네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뭔가 이제 방수. 네. 예. 방수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바다에 빠졌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물을 막아야 된다. 네. 홍수가 났다. 뭐 네. 그럴 경우에 덕테이프로 막아볼 수도 있고. 동물털도 테이프로 될 수 있나? 아 동물 왁싱을. 아까부터 동물털에 예. 민감해 하신 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네. 동물. 동물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 다들. 네. 동물 털 제거하려고 라이터로 끌린다고. 좀 끔찍하네요. 네. 예. 이번에는 털로 테이프로도 되냐. 그거는 불로 하세요. 네. 예. 동물 먹고 살 생각 엄청 하네 다들. 네. 닥터 같은 거 뽑을 때. 예. 네. 닥터를 아파요. 예. 자 다음은요. 신구님 비상식량의 기본은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은 뭘 넣어도 맛있으니 최고의 재난용 음식입니다. 재난 시에는 급박한 상황이 많으니까 느긋하게 끓여 먹기 힘들 수도 있죠. 쌍남자라면 그냥 생라면 부셔먹으면 됩니다. 아. 근데 라면 저도 아까 전에 비상식량 챙긴다고 생각했을 때 라면을 먼저 생각했어요. 가장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이 생으로 먹으면 좀 손해죠. 물을 끓여가지고 국물이랑 네. 같이 먹어야 사실 오래 먹는 건데. 네. 근데 물만 있어 뜨거운 물만 있으면 뽀글이로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거의 치트키죠, 치트키. 아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계란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또 물물교환 또 할 수 있고요. 네. 계란 하나랑. 근데 라면이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서 이게 과연 오래 가는 네. 식량이냐라는 네.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아. 예. 이게 진짜 몇 박스를 갖고 있어도 네. 금방금방 먹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하나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한 끼에? 라면이라는 건 네. 너무 자극적이라서 맞아요. 근데 하나 또... 먹으면 밥을 말고 싶고 아, 밥 말고 그다음에 뭔가 거기다 뭘 좀 계란이랑 뭐 이런 네. 것도 소세지 이런 것도 넣고 싶고 네. 밥을 말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네. 동물 담가먹 예. 털 뺏겨서 무슨 동물 넣어도 맛있다라면은 이라고 네. 하신 분 있고 네, 너구리 있잖아. 재난에 먹방 찍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캠핑 가냐고 네. 네. 캠핑. 아무튼 네. 라면이 있으면 뭐 네. 당연히 좋겠지만 네. 재난 가방에 라면을 넣는다? 네. 공간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네. 저는 오히려 라면 스프만 잔뜩 챙긴다. 아 스프. 네. 아 스프는 뭘 넣어도 이제 맛있게 그쵸. 만들어준 아이템이. 마법의 조미료니까 네. 이제 식재료를 후진 걸 구해도 네. 대충 이제 물 넣고 라면 스프 넣으면 웬만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참치캔은 참치캔. 참치캔이요? 네. 별로. 하루면 다 먹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그것도 금방 다 먹죠. 그렇죠. 이 챙기. 그거는 캠핑용이에요. 네. 네. 캠핑용. 네. 야. 다음 거 볼까요? 다음요. 6.25님 손전등은 무조건 필수템이죠. 재난 상황에는 낮밤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깜깜한 밤에 길 잃고 헤매는 여성분이 있다면 얼른 달려가서 발밑을 비춰드릴 겁니다. 쌍남자는 매너로 놓칠 수 없거든요. 아, 플래시. 아니 그런 재난 상황에서 또 작업을 걸려고 생각을 하시네요. 근데 사실 베텐러라면 네. 이렇게 세상에 한번 뒤집혔을 때 네. 나도 인생을 뒤집어 보자 이럴 때가 이제 한번 네. 기회가 찾아오는 걸 수도 있죠. 네. 예. 아 재난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곧 기회. 아 재난 미참이라고 하시면 이때 내가 손전등 하나로 내가 꼬시겠다. 네. 내가 이 여자를 사로잡겠다 이런 느낌으로. 네. 여자한테는 우리가 다가가는 네. 게 재난이라고 하시면 네. 있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손전등 이렇게 다 구해줬어요. 발밑도 비춰드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껌껌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프레쉬를 딱 돌렸는데 갑자기 아저씨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뭔가 이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네. 또 의지해야 되고. 네. 예. 아무튼 네.
이래서 생존 기술을 좀 배워놔야 됩니다. 예. 손전등. 근데 손전등은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합니다. 손전등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배터리가 달기 전까지는 네. 거의 뭐 무적의 템이죠. 손전등은 좋은 거는 이제 무기로도 네. 쓸 수 있고. 네. 네. 예. 무기로 쓸 수 있고. 예. 이게 횃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주변을 좀 동그랗게 밝혀주는데 손전등은 직진이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멀리 있는 것까지 밝혀서 위험 요소를 많이 차단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또 옛날은 옛날에는 손전등을 많이 이제 집에 하나씩 구비해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핸드폰에서 라이트가 되니까 아. 손전등을 따로 구비해두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 가방에 따로 넣어 다녀야 되나요? 아하 핸드폰이 다 됐는데 네, 네. 아 그럼 이 여자분은 사실 일부러 안 켠 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역으로 꼬신다. 손전등으로 발밑 비춰주면서 네. 베텐러가 작업하러 갔는데 네. 아 저 이거 있거든요. 네. 아, 그렇게 예. 철벽. 아, 그러네. 네. 그런 엔딩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다음은요. 무무님, 전 어디서든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드는 쌍남자인데요. 그래도 아무데서나 잘 순 없으니 침낭 하나는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문득 군대에서 썼던 군용 침낭 생각나네요. 전 여름에도 침낭 썼습니다. 아, 근데 침낭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침낭은 뭐 최고의 템이죠. 네, 침낭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집이 없다, 아니면 이제 밖에서 자야 된다. 그러면 침낭 하나만 있으면 잠이라도 잘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방수가 되는 침낭이라면 더 금상첨화고. 네. 예. 와, 침낭은 좋네요. 침낭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침낭 안에 이제 뭐 지네나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면. 네. 예. 최고죠. 네. 벌레가 들어오지만 안 된다면. 그리고 이분 또 이제 전 여름에도 침낭 썼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 여름에도 이제 극세사 이불 덮고 자요. 아. 네. 저는 약간 잘 때 이불이 제 몸을 다 덮어야 잠이 좀 잘 오더라고요. 극세사 이불이라는 건 좀 두꺼운 건가요? 그 이제 막 털 같은 게 이렇게 많아서 이제 그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털 이불을 덮고 주무신다고요? 네, 부드러운 엄청 부드러운 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런 걸 이제 여름에도 전 덮고 자요. 여름에 그거 덮으면 좀 덥잖아요. 더운데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죠. 아. 네, 저는 약간 좀 365일 좀 이불을 덮어야 잘 자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침낭에 조금 더 이제 공감이 가지 않나. 아내분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럼 따로 덮어야죠. 근데 아내, 제 와이프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불을 덮어야 잘 자는. 동물 털 덮고 잘 자겠네라고 싶고 재난 상황에서 네, fur 덮고 잘 주무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불이랑 이런 게 필요 없으시네요. 예. 테이프랑 그리고 동물 털은 그냥 덮고 자면 되니까. 그렇죠. 아무튼 침낭은 생각보다 잘 똘똘 마는 거를 익히시면은 네. 뭐 캐리해서 다니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밑에 묶어가지고 행군할 때도 쓰니까. 맞아요. 침낭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침낭.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요. 다음은 소닉팜님. 맥가이버 칼은 꼭 필요합니다. 올인원 제품이라 실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많은 종류의 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진짜 멋질 것 같은데요. 숨겨진 칼날 하나를 쫙 뽑아내는 것만으로도 폼만 잘 잡으면 간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간지 포인트. 간지 포인트. 세 번은 얘기했고. 네. 아니 왜 이렇게 베텔러 분들은 간지에 약간 조금 그 멋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맥가이버 칼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 맥가이버 칼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챙기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챙길 수 있으면 최고죠. 스위스 맞는 칼. 스위스 맞는 칼. 예. 네. 맥가이버 칼이라고 요즘도 부르나요? 저도 이거를 안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맥가이버라는 그 미드를 네. 요즘 아는 세대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네. 아주 어렸을 때 보던 미드이기 때문에 네. 예. 맥가이버 음악도 그렇고 맥가이버라는 그 캐릭터를 네. 아는 네. 맥가이버 아세요? 네. 아세요? 그 저 노래 아니에요? 막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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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30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20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맥가이버가 이제 뭔가 해결할 때 이 칼을 꼭 꺼내가지고 요거를 네. 정말
아주 알차게 써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리고 이거에 제가 초등학생 때 이거 사달라고 엄마한테 엄청 졸라가지고 네. 저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네. 예. 오. 네.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좀 그 당근 칼이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당근 칼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 그래요? 네. 아무튼 맥가이버 칼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가 이게 종류에 따라서 엄청 네. 두꺼운 것도 있고 네. 드라이버 같은 게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네. 병따개 네. 아니면 가위가 있는 것도 있고 코르크를 딸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톱이 달린 것도 있고 네. 별게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여기 있는 막 핀셋이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뽑으면 오, 예. 핀셋이요? 예, 네, 약간 옆에서 네. 뽑으면 핀셋이 네.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들 잃어버려요. 네. 그리고 이쑤시개 같은 게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네. 예, 그거 많이 잃어버려요. 플라스틱. 아. 예. 예, 그런 거를 있으면 최고죠, 이거는. 근데 이게 이거를 상시 챙길 수 있느냐. 네. 저는 이게 로망이 있어가지고 네. 항상 이제 가끔 백화점을 이렇게 돌다 보면 네.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네. 면세점. 네.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다른 거 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저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저도 항상 지르고 싶은데 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질렀다가 뭐에 쓰겠어? 뭐 이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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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가끔씩 집에 보면 집에 사실 가위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가위요? 네. 많이 필요하죠. 택배 뜯어야죠. 아 저는 그냥 택배 박스 내려쳐서 뜯는데요. 내려쳐서 뜯는데. 그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 예. 그거를 옆으로 돌려서 예. 그 테이프가 이렇게 이제 그 모서리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탁 때리면 이게 테이프가 좀 뜯어져요. 예. 그럼 그거를 잡아 뜯으면 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 격파로 네. 쌍남자식 언박싱. 네. 그래서 저는 가위 쓸 때가 가위를 보통 이제 택배 반품할 때 테이프를 붙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가위가 없어서 이제 그 테이프 뜯기가 조금 어려운 적이 좀 종종 있어갖고 아 이건 좋은 것 같은데요. 가위는 꼭 있어야죠 집에. 가위를 어떻게 안 씁니까? 가위는 이제 가위는 그리고 그 네. 음식 배달했을 때 네. 봉지를 너무 꽉 묶어서 오잖아요. 네. 봉지를 이렇게 뜯다 보면 진짜 열받지 않습니까? 저 봉지도 찢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네. 찢는 편인데 네. 가끔 이제 찢다 보면 내용물이 네. 너무 많을 때 이렇게 네. 박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위로 도구를 네. 쓰는 편입니다. 아. 네. 네. 고기 안 잘라요 가위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음식용 가위는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르게 이제 다용도로 쓸 가위는 없어갖고 네, 갑자기 요게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건 네. 부피도 작아서 하나 사고 싶네요. 어허. 네 소형 나이프, 캔 따개 이런 것도 있고. 야 옛날에 캔 따개 이런 제품 되게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 황도 같은 것도 있고 파인애플 같은 것도 있고 옛날에 음식 할 때 이런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없네요. 옛날에 이제 그 뭐 남대문 뭐 도깨비 시장 이런 데 가면은 네. 약간 미제, 통조림 네. 이런 거 보면 이런 캔 따개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따는 기술이 좀 이제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따는 거는 네. 약간 치트키 쓰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손으로 네. 약간 아날로그로 촉촉촉 아 맞아 그게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맥가이버 칼에 달려 있죠. 네. 예. 야, 오 이거 좀 좋아 보이네요. 네네네. 네. 아 5901님이 뭐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요. 아 5901님이 재난 가방에 칼, 손전등, 우이, 약 이런 건 기본인 것 같고요. 저는 우위로 챙겨갈 게 황도, 통조림이라고 생각해요. 뭐 쪼개거나 깨거나 찌을 때도 쓸 수 있고요. 나중에 좀비가 나타났을 때도 무기로 가능하고요. 배고플 때는 비상 식량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아 황도 통조림 얘기구나. 네, 황도 통조림. 네, 이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황도 통조림이 아까 맥가이버 칼로 그 뜯는 네, 그쵸, 그거를 그쵸. 이야기했었죠. 예. 네, 무기로도 가능하고. 파인애플이나 그냥. 황도 통조림 같은 게 보통 이제 좀 날카롭게 따지죠. 네, 맞아요. 뚜껑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손 비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집에 약통도 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렇죠. 네, 다쳤을 때 쓰는. 근데 요즘은 또 집에 그런 걸 안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있으세요? 두지 않나요? 저는 없기는 해요. 아 그거부터 하나 사셔야겠네. 네, 약통 이렇게. 예. 네.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붕대랑 밴드랑 네. 뭐 빨간 약
네. 뭐 그런 것들. 아, 네. 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지혈용 뭐 이런 거 네. 응급 상자는 있어야죠. 네. 네. 응급 상자. 황도 통조림. 네. 황도 통조림이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도 나왔죠. 네, 맞아요. 네, 네 그걸로 싸웠죠. 네. 네. 부부 싸움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김두준님. 네, 김두준님. 재난 상황에서는 제대로 씻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야생의 상태로 다니기엔 좀 눈치가 보일 수 있죠. 쌍남자라면 샤워 5분 컷은 필수 아닌가요? 요새 일회용 샤워 티슈가 나오던데 이걸로 몸이랑 머리만 닦아도 인간다운 행색을 잃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씻을 시간이 없다. 물티슈. 네. 샤워 티슈가 따로 나오나요? 저도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물 안 묻히고 머리 감는 거.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재난 상황에서 일회용 샤워 티슈는 조금 요거 이제 약간 좀 사치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재난 상황에서는 뭐 다들 냄새 나는데 그 정도야 뭐. 네. 내가 재난 상황 안에서 뭐 연예인을 할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드라이 샴푸라 그래가지고 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머리 머리가 너무 떡지고 그랬을 때 네. 바깥에서 연예인들도 가끔 이제 씁니다. 네. 왜냐면 밖에서 촬영이 너무 길어지면 네. 머리가 이제 떡지고 갈라지고 그러면 네. 뭔가 부분적으로 이제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것도 좀 좋은가요? 뭐요? 드라이 샴푸?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겠고. 네, 네. 일회용 샤워 티슈 그냥. 그냥 어디 물 나오는 데 가서 그냥 대충 몸 담그면 안 되나? 그게 없을 수 있으니까. 계곡 같은데. 그러니까 없을 수 있으니까. 아, 없을 수 있으니까. 있으면 이러겠어요. 네. 계곡 있으면 뭐. 만약 매드맥스 상황이 됐다 그러면 네, 네. 이런 샤워 티슈로. 네. 일회용 샤워. 저는 근데 이제 짐 챙길 데가 없다면 굳이 안 챙길 것 같습니다. 아, 나 안 씻고 말겠다? 네. 아니, 그냥 뭐 언젠가 뭐 씻을 상황이 오겠지. 뭐 재난 상황에서 비라도 내리겠지. 약간 좀 그런 상황 있잖아. 비가 있으면 이제 다라이에다가 물 좀 받아갖고 네. 대야에다가 네. 네. 거기 이렇게 이제 딱 씻으면 되죠. 아. 네. 샤워 티슈가 있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 이제 지리산 같은 데 가면은 네. 거기는 그 물을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티슈로 몸을 닦아야 돼요. 아~ 지리산에서 이제 주무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네. 며칠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시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갔던 히말라야.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거기는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너무 추워서. 네. 껌껌 얼어 있으니까 물을 써서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물티슈로 이제 네. 세정을 해야 됩니다. 샤워 티슈랑 크게 있구나. 와, 신기한데요? 꽤 크네요. 네. 이분 오른팔에다 파지를 하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모범적으로 파지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더 찝찝하지는 않을까요? 찝찝하죠.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몸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때가 되면 머리는 조금 밀어버려야죠. 맞아요. 네. 네. 엄청 떡지고 왁싱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냄새가 엄청 날 것 같아요. 네. 그땐 또 테이프가 필요하겠네. 덕 테이프로 왁싱 싹 해야죠. 네, 온몸을 네. 싹. 그게 제일 깨끗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쪼잔한 하남자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분명 포근한 집에서 나와 야외 생활이 필수일 텐데 저처럼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은 전기 모기체가 필수예요. 모기체로 쓰다가 가끔 심심해지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괜찮네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 모기체요? 예. 네. 아 저는 벌레가 너무 싫어가지고. 예. 네. 와 전기 모기. 근데 저도 전기 모기체를 옛날에는 많이 써봤는데 이게 효과를 그렇게 저는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모기는 확실히 잡아주죠. 네. 모기급 이제 날벌레들. 네. 이제 뭔가 그 날파리. 네. 그 다른 사람들 쓰시는 거 보면 이렇게 막 휘두르면 막 타닥타닥타닥 이제. 저 타는 냄 저거 소리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써본 것 같아요. 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안 되고 테니스 네. 치면은 뭐 작살 났고요. 네. 배드민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들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그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릴이요? 예, 고기 올려놓고. 고기 올리면 익을까요? 익죠. 왜냐면 밑에다가 불만 피우면. 아 그걸로 고기를 굽는다는 네. 게 아니라. 네. 예.
타닥으로 음악도 가능하다고요? 네. 자, 아무튼 저처럼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제 네. 집에 딱 들어오는데 네. 그 뭔가 발에서 이렇게 뭐가 툭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곱등이가 아~ 집에 네.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문 밖에 네.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올 때 발에 네. 이렇게 툭 채워서 같이 들어왔나 봐요. 저는 곱등이를 별로 그렇게 네. 무서워하거나 혐오하진 않는데 네. 아, 집 안에 들어왔으니까 되게 싫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야, 그런 것도 저도 처리하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 곱등이 옛날에 곱등이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엄청 많이 나온다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또 곱등이를 많이 못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입충이에요? 곱등이가 왜 입충이에요? 네. 어허, 그래요? 가정 방문. 드셨나요라고 하신 분 뭐죠? 재난 상황에서는 땡큐 아니냐고 네, 귀한 네. 단백질이라고 네. 새우급 요리가 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선 네. 엄청 더러울 걸요. 그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재난 상황에서는 새우급 요리라는데요. 예전에 한옥 살 때는 이제 화장실에 네. 곱등이가 너무 많아서 네. 그냥 뭐 신경도 안 썼는데 거기는 어차피 네.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뭐 네. 근데 이제 실내 아파트 안에 곱등이 네. 들어오니까 네. 매우 싫더라고요. 그럼 저도 엄청 싫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요. 세균배님, 전 손톱깎이가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피가 작아서 휴대가 편하고 칼 대신 이것저것 뚝딱뚝딱 뭐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쌍남자들이 귀신처럼 손톱 기르고 다니면 생존 중 걸리적거리고요. 손톱 조금만 길어도 그 밑에 때가 끼어서 보기 흉하고 진짜 더러워 보이거든요. 아무리 위급 상황에도 손톱 좀 깎읍시다. 손톱. 그 와중에 손톱 깎기를 챙기겠다. 네, 세균맨님. 손톱 깎기. 근데 닉도 세균맨이에요. 네. 근데 손톱은 어느 정도 좀 길러지면 자동으로 좀 부서지지 않나요? 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무슨 손톱... 야생 들깨예요? 아니 손톱이 부서져서 이렇게 아 깎아야겠다 그렇게 생각된 적 있지 않나요? 손톱이 이제 좀 갈라지거나 부서져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전에 깎아버리죠. 네. 아 그래요? 예. 어디 감금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이제 그런 손톱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갖고 부서진 적은 있는데 그건 어디 뭐 잘못 부딪혔거나 네, 네. 뭐 그래서 부서지는 거지? 네. 아하. 네. 그래서 손톱 손톱 귀신처럼 손톱 기르고 다니면 생존 좀 걸리적거리고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근데 손톱이 너무 길면 좀 더러워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좀 보통 이제 많이 자르고 또 막 물건을 짚거나 아니면 생활을 할 때 손톱이 길면 또 이게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럴 때는 좀 깎아주면 좋기는 한데 손톱 깎기가 맥가이버 칼에는 안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 있으면 최고일 텐데. 손톱 깎기. 맥가이버 칼에 있는 소형 나이프로 깎아주나? 근데 이거 있으면 진짜 유료로 네, 네. 의외로 뭐 이제 수련회 같은 데서도 이거 안 챙겨와서 네, 네. 빌려 쓰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의외로 유료 장사 해먹을 만한데요. 실제 문명사회에서는 이거 뭐 다들 그냥 공짜로 네. 빌려 쓰지만 네. 의외로 네일샵을 오픈할 수 있죠. 네, 네일샵 오픈할 수 있고. 손톱 깎이 네. 하나 있는 네일샵. 네, 네, 네. 셀프로. 네. 그런 것도 가능하죠. 괜찮네. 네. 다른 거 칠해주는 건 없고 손톱만 깎을 수 있어요. 네, 그것만 네. 해도 사실 그때는 또 그게 또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손톱 깎기를 몇 개 챙겨야겠죠. 그렇죠. 돈을 좀 제대로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랑 이제 그 손톱 깎기에 있는 날을 좀 다듬기 위해서 그 저거 있잖아요. 날 다듬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사포? 네, 뭐 몰라요. 그런 거. 손톱 깎기 날을 다듬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손톱 깎기가 귀하니까 네, 날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 돈방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니 그럴 거면 뭐 아예 이발병을 노리고 네. 가위랑 뭐 세트를 다 챙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틈새네. 재난 가방에다가 네. 완전히 이발이랑 막 그루밍 도구를 네. 싹 넣어놓고 네. 뭐 하나 터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디언 기우제처럼. 네.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딱 터지면 네.
유일한 이발병. 네. 네. 전 세계 유일한. 손톱깎이를 챙겼어? 막 이러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네. 아닌가? 그 상황에서는 야만의 시대가 돼버려서 뺏길라나? 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칼 가진 사람에게 뺏긴다. 네. 손톱은 벽에 갈면 된다. 네. 벽돌에. 벽돌에. 아, 네. 벽에 간다. 네. 벽돌은 아, 또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야만의 시대이자 이제 퇴화의 시대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갖고 이제 다 이제 그 빨간 벽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끓고 있어요, 이렇게. 발톱은 긁기 어렵지 않을까요? 발톱은 조금 어렵죠. 예. 예. 발톱은 손톱깎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쉽지 않네요. 역시 재난 상황에선 총과 칼을 챙겨야겠네요. 예. 총과 칼. 예. 역시 군대 행군 장비가 최고네. 네. 총이랑 칼이랑 방독면. 네. 예. 야. 삽, 야전삽. 네. 침낭. 판초우위. 네. 뭔가 슬픕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최고의 재난 가방 필수템 선정해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선정은 안 해? 네. 소개된 분들한테 다 드린다고 하죠. 대성재텐 오늘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자, 오늘은 재난가방 필수템 소개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네. 챙겨야 될 것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셨나요? 조금 살짝 사놓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이제 생겼습니다. 뭐가 생기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맥가이버 칼은 제가 집에 가자마자 좀 사고 싶고요. 아 진짜? 네. 예. 그거 좀 사고 싶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침낭. 침낭. 네, 침낭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허. 일단 그 두 개. 어. 네, 두 개 정도는 좀 이제 사놓고 싶네요. 근데 맥가이버 칼 리뷰 한번 해보세요. 네, 맥가이버 칼 좀 좋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전에 댓글 보고 이제 생각난 건데 그 브릿땡에서 나온 그 저거 있잖아요. 정수기. 정수기요? 네. 그 물 정수해 주는 거 그게 왜 안 나오냐라는 댓글을 봤었는데. 아, 그. 들고 다니는 거? 네, 그 네. 물을 그냥 넣으면 이제 정수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있으면 그거 꼭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더러운 물이어도 이제 약간 마실 수 있는 물로. 네, 네. 정수 물로 만들어 준 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한정인가요? 필터를 뭐 교체해야 되고 그런 건? 네, 필터가 보통은 한 달에 한 달에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한 달밖에 못 마시잖아요. 근데 필터도 많이 챙겨 사놔야죠. 아, 필터도 들고 다니는데. 근데 의외로 이제 물이 귀할 수도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생존 가능이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앞만 봐도 이제 뭔가 최고의 재난 가방은 네. 완전 군장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예, 완전 군장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군요. 재난 상황이 오면 네. 군대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입대 추천. 네. 예. 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오늘 선물로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리고요. 아, 다음 주 주제는 상남자의 취미입니다. 상남자라면 한 번쯤 가져보면 좋을 취미들. 네. 여가 시간에 뭘 하면서 보내면 좋을지. 네. 남자라면 도전해보고 싶은 다양한 취미들 소개해드리고 베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님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또 재밌었습니다. 다음 그래요? 주 상남자의 취미템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다음 방송 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자, 박정현 미장원에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Amazon에 서바이벌 검색하면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오, 네. 궁금하다. Amazon 앱을 안 본 지가 오래됐네. 서바이벌 키트. 워시. 서바이벌 키트요? 와. 와, 이거 사고 싶어. 오! 겁나 예쁜데? 오, 살만한 할 것 같은데요? 와, 씨. 완전 지르고 싶게 생겼네. 이런 거 근데 반입이 안 되겠죠? 칼이니까? 도감류라서? 택배로는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배는 되나요? 배송 오는 걸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 탈 때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게 위탁으로 오면? 붙이면 상관없어. 그런가? 네, 네, 네. 와, 이쁜데? 아, 뭐야? 아, 예쁘다면서 지금 뭔가 있네. 와, 예쁜 블랙 컬러로. 그 하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건 삽도 있어. 도끼 있는 것 같아, 도끼.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비상담요. 오, 이게 이제 한 주먹 한 손에 네. 들어가네요. 오, 좋은 거 많네. 이제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 해놔야 될까요? 사놔야 된다고요? 어, 방독면도 파네. 오, 와, 방독면도 파는지 몰랐네. 어, 글로우 스틱. 오. 뭐 이런 무슨 재난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꼭 네. 미국 어떤 그 향후회 출신 아저씨 같은 사람이 네. 군복 입고 네. 이런 거 풀 키트 장착하고 와가지고 중간에 네. 나타나잖아요. 네. 네. 되게 성격 거칠고. 네. 그러다 중간에 죽고 네. 그리고 약간 성격 삐뚤어져 있고 네, 네, 네. 그런 사람처럼 하나 사볼까? 재난 가방 주인공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주인공을 처음엔 살려주는데 그 다음엔 주인공한테 더 이상한 짓을 하죠. 인성에 문제가 있는 듯.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가면 뭔가 지하실에 뭐가 있거나 그러다가 주인공이 거기서 탈출하려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재난에 집어삼키는 네. 전형적인 클리셰. 진짜 많이 파네요. 핫팩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요 보통. 비닐. 아, 맥가이버 칼 들어있어. 진짜 살 것 같아. 네? 11월 18일 토요일 오프닝 돌아가겠습니다. 숙보. 크리스마스 인증샷 재수 없다. 벌써부터 번쩍이는 백화점 조명. 재수 없다라고. 백화점들 자존심 걸렸다. 나도 그렇게.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 크리스마스니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크리스마스 인증샷, 질 수 없다였습니다. 뭔가 그 알파딸 목소리가 재수 없다로 들린 분들도 있으실 텐데 크리스마스 인증샷 질 수 없다였고요. 벌써부터 반짝이는 백화점 조명, 백화점들 자존심 걸렸다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 이제 백화점 쪽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시작되고 연말 분위기죠. 백화점들은 이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자존심 경쟁이거든요. 인증샷 성지로 떠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여기가 올해는 최고다. 그래야 쇼핑을 거기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야간 조명으로 유명한 그 명동 쪽 백화점. 거기는 이제 점등식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외관에 들어간 그 발광 LED가 375만 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은 실내에다가 크리스마스 시즌 빌리지를 열어서 동화 속 마을을 연출해놔서 주말에 만 명씩 이 빌리지를 찾는데요. 그래서 현장의 대기 번호가 800번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실 쪽의 백화점은 백화점 앞에 100m 거리를 유럽 크리스마스 상점 거리로 연출하고 15m 높이의 자이언트 트리를 만들어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예. 자, 이런 데 같이 가서 인증샷 찍을 연인 없는 분들, 네. 남의 SNS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월간에 2주 연속으로 배텐을 찍고 가는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상남자 토크를 나누는 날입니다. 방통이 문을 넘나드는, 방심이 문을 넘나드는 생날것의 토크가 난무할 예정이니까 공감하고 싶은 상남자들은 채팅창으로 모여주시고요. 참견도 해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접속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배텐에서 쌍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배텐과 함께 2023년 특별한 하반기를 보내고 있는 분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에는 박수를 안 쳤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가족이니까요. 네. 예. 네, 또 그런 걸 몰랐네요, 제가. 예. 네. 아직도 이제 목소리가 좀 돌아오진 않았는데. 네. 배텐과 함께 한 지 벌써 5개월 차입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 벌써 5개월이에요? 예, 예. 아, 엄청 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라디오를 근데 어렸을 때 들으셨나요? 라디오 어릴 때 많이 들었죠. 뭐 들으셨어요 어렸을 땐? 아, 이게 막 정해놓고 듣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옛날에 독서실에서 심심하면 그냥 라디오를 좀 틀어서 듣기도 하고요. 네. 요즘은 또 이게 또 이제 약간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런지 네네. 장거리 운전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노래를 듣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노래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질려요. 그렇죠. 그때 라디오 한 번씩 또 틀어서 듣습니다. 뭔가 즐겨 들었던 라디오. 추억의 라디오가 있다면 저요? 네, 배텐이요. 배텐이 뭐 추억의 라디오예요? 배텐이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아니 근데 저 뭘 정해놓고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제 옛날에 어릴 때 친친 저런 거 엄청 친구들 많이 들었어요. 아 친친. 네. 네, 네. 컬투쇼 이런 거. 하긴 생각해보니까 배텐도 이제 7년이 돼가지고 뭔가 학창 시절에 들으셨던 분은 추억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네요. 네. 지금 네. 이제 20대 분들. 예, 20대인 분들은 이제 사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뭐 중고등학생 때 들었던 분들을 이제 뭐 대학생 혹은 뭐 군대, 뭐 진짜 사회에 나온 분들 있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회식철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회식 한번 끼셔야죠. 아, 회식 할 때 불러주시면 저 무조건 예, 가죠. 오셔야죠. 네. 예. 이제 회식 그 강남에서 하신다고
회식이요? 네. 아무래도 곱창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뭐 강남을 선호하는 건 아닌데 네. 예. 저는 그때 되면 이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몇 언제 옮기시죠? 12월? 아마 11월 말쯤에 옮길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베텐에 합류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배성재 텐 그 나땡 위키 네. 거기 밈 카테고리 가면 네. 이썸님은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아, 약간 이거,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고 쳐야 올라가나요? 사실 사고를 그동안 안 친 건 아닌데 네. 묘하게 밈 부분이 없어요. 네. 예, 정예인 아하. 씨도 있고 네, 네. 다 있거든요. 네. 어허, 근데 이썸님만 지금 밈이 아, 없습니다. 이거 한번 걸리면은 쫙 올라올 텐데. 그렇죠. 어허. 제가 한번 이거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심이 보는 올라간다고 하신 분인데. 네, 다음에 제가 수트 입고 오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민 생성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런 게 훈장이거든요. 아 진짜. 예. 뭐? 어, 아니 너무 웃겨. 물 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썸님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5,000번 쓰시는 분. 쌍남자는 짐승남으로 표현되잖아요. 이썸은 어떤 동물 닮았나요? 동물? 이게 이미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생긴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둘 다 얘기한다면 생긴 보통 거는 생긴 거는 약간 좀 돼지랑 좀 비슷하고요. 돼지요? 네. 돼지는 아. 그냥 체형 쪽이고. 네, 체형이 약간 네. 좀 돼지 쪽이고요. 얼굴 동물... 쪽은 약간 설치류 쪽. 설치. 예. 예. 네. 약간 그 네. 쥐 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오소리. 뭔가 그 네. 라따뚜이. 라따뚜이. 예. 네.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나요. 예. 네. 카피바라. 네. 예. 네. 기니피그. 네. 예. 아. 다람쥐. 그쪽 네. 약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뭐하는 거야 이거. 네. 아무튼 그런 네. 쪽이 좀 기니피그는 네. 생각해보니까 돼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돼지 같기는 해요. 예. 네. 아니 아니에요. 예전에는 좀 말랐었는데 지금은 좀 돼지가 되었습니다. 아 쉽죠. 뭔가 목소리도 약간 이제 하이톤이시다 보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약간 고쪽 계열 네. 닮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는 뭐라고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미지는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들은 건 없거든요. 예. 들은 건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뭔가 이제 공격적인. 그런 성향에 좀 가깝지 않을까. 공격적인? 네. 야생. 야생? 네. 쌍남자가 그런 느낌? 네. 약간 좀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흑우 이런 건 아니고. 오, 네. 그래요? 네. 오호, 약간 뭔가 나는 좀 수비적이지 않다? 네. 저는 약간 조금 공격적이거든요. 오. 네. 누가 시비 걸면 저도 받아칩니다. 오. 네. 약간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요? 네. 블랙 버팔로. 네. 오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쌍남자 이게 사실 네. 이썸님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예. 공격합니다. 공격 어택. 예. 오지수님, 쌍남자 이썸님의 최애 겨울 간식은 뭔가요? 붕어빵을 그리고 머리부터 먹나요? 쌍남자는 꼬리부터 먹나요? 아 최애 겨울 간식. 보통 최애 겨울 간식하면 이제 좀 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귤. 저는 약간 방어. 방어? 네, 방어. 방어가 간식이에요? 방어 정도면 간식이죠. 약간 좀 물고기는 배에 많이 안 차니까. 아. 네, 약간 좀 간식이죠. 심지어 저희 지금 사무실 앞에 서울 3대 방어집이라는 게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주 먹거든요. 거기 방어가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연남동에 있는데. 아. 네. 굉장히 유명한 집이죠. 네, 굉장히 유명해요. 예, 예. 그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딱 보이는데. 네네. 웃긴 건 한 11월 초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일하고 있으면 창문에서 보이는데 한 오후 2시, 3시쯤부터 줄이 엄청 많은 게 보여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기 가서 먹진 않고 거긴 또 포장이 되기 때문에 네네. 포장하고 한 30분 뒤에 오면 다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많이 먹죠. 그렇죠. 거기에서 방어를 먹으면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아, 그 방어가 잘하는 집은 비리지도 않고 엄청 담백한 맛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방어 잘하는 집에서 먹어보면 방어에 빠집니다. 저도 그 저는 그 보통 이제 남자들이 네.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면 이제 회나 네, 네. 뭐 이제 초밥 네. 종류나 뭐 순서 이런 거 어떻게 먹는 법 뭐 이런 네. 거를 익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네. 그런 걸 진짜 몰라요. 네, 저도요. 뭐 빛깔이랑 뭐 이런 거 보고 네, 네. 뭔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방어는 이제 알아요. 네. 방어는 확실히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11월 되면 방어를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주도를 꼭 가서 방어를 네. 먹는데 예, 서울에도 방어를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제주도에서도 여러 방어를 먹어봤지만 그 집만큼 맛있는 집을 잘 못 봤어요. 예. 아,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아. 네. 근데 무조건 기다려서 먹는 거는 줄이 너무 길어서 안 되고요. 아. 포장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예. 네. 아무튼 최애 겨울 간식 방어다. 네. 방어는 많이 먹으면 느끼한데. 그렇죠. 간식이다. 네. 오. 느끼해서 많이 못 먹으니까 또 간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예예. 예. 네. 붕어빵은 그럼 머리부터 먹어요, 꼬리부터 먹어요, 쌍남자는? 이건 가리진 않습니다. 붕어빵은 가리진 않아. 아, 근데 붕어빵도 너무 맛있는 게 뭐냐면, 붕어빵도 진짜 맛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하나에 천 원이죠. 네. 와, 붕어빵 하나에 천 원 낸다? 아, 이거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옛날에는 붕어빵에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파치였는데 이제 슈크림도 들어가고. 네. 옛날에 네. 제가 어릴 때는 피자 붕어빵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괜찮네. 네. 와, 근데 지금 진짜 붕어빵 너무 비싸져서 되게 아쉽습니다. 아, 꼬리와 머리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머리 먼저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꼬리를 씹는 것 같습니다. 꼬리를 씹는다. 아, 이거 너무 맛있네. 어. 네. 피부이 좀 그러면 아, 눅눅해진 붕어빵 어떻게 취급합니까? 아, 그거 안 먹습니다. 아, 나 그딴 네. 거는 네. 버려버린다. 아, 붕어빵은 바삭해야 돼요. 수산물 시장에서 이거는 약간 상한 물고기 취급하듯이. 그렇죠. 폐기물 취급한다. 네. 눅눅한 걸 붕어빵으로 먹는다. 아,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어.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 김이 올라오는 바삭바삭한 붕어빵만 나는 처리하는 네. 쌍남자. 네. 그러니까 이제 치킨 같은 것도 만약 바삭바삭하지 않고 눅눅하다. 그러면 안 먹죠. 어. 네. 아, 이거는 조금 별로예요. 그래요? 별로. 오.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치킨 같은 거는 다음 날에 남은 치킨 아침에 네. 먹는 그 별미의 맛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싫어요. 아, 근데 그때는 이제 다시 데워 먹죠. 아. 그냥은 안 먹고. 네. 어, 눅눅한 맛이 또 있는데. 아, 전 눅눅한 걸 싫어합니다. 눅눅한 붕어빵은 사실 또 한입 컷이라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네.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왜냐면 네. 뜨거울 땐 한입에 못 먹어요. 팥이 너무 뜨겁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맛인데. 이 얘기는 너무 길게 했네요. 자, 본격적으로 본 코너 들어가 봅니다. 월간 있어 코너,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향기 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취미로 가는데요. 쌍남자라면 한 번쯤 가져보면 좋을 취미들, 다양한 취미,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번 소개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전자기기 관련 취미 말고 네. 이썸님은 뭐 딴 취미가 있으세요? 저요? 딴 취미 크게 있진 않아요. 하다가 만 것 뭐 하다가 포함해서. 만 것. 아, 제가 한번 이제 그 프리다이빙을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오. 도전해보다가 이제는 치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귀가 잘 안 뚫려요. 그 이퀄라이징이 잘 안 돼서 예. 비행기 탈 때도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도전해봤는데 아,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접었습니다. 어, 예. 침을 막 삼키고 뭐 이거 해도 귀 한쪽이. 네, 예. 심지어 이것도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한쪽은 너무 잘 뚫려요. 예. 한쪽이 안 뚫려요. 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완전 반반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한쪽이 그 막힌 채로 오래 있으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예. 예. 아, 오. 그래서 진짜 한 비행기 한 10시간 타는 거 가면 아 진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이비인후과 가보셨어요? 네. 근데 뭐 방법이 없대요? 네,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해서 오.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저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뭐 관을 확장해 주는 이제 그 비염 치료제 같은 걸 먹으면 순간적으로 조금 확장된다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약 먹고 타면 이제 한 번씩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완전 상쾌하죠. 어. 네. 아, 그건 미친 듯이 괴롭죠. 네, 보통 이제 비행기 네. 착륙하려고 그럴 때 네. 혹은 이제 이륙하려고 그럴 때 이제 아기들이 네. 엄청 울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그 귀 그 느낌 때문에 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아기들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침 삼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힘들죠. 네. 네. 아무튼 어, 다이빙 포기하셨고 네. 어, 하루 정도 이제 뭐 딱 시간이 됐을 때 뭐 네. 이거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건 딱히 없으신가요? 그때 보통은 이제 게임하죠. 그냥 게임? 네. 거의 이제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따로 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전에 한번 헬스장 갔다가 오후에 이제 계속 게임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하. 네. 그냥. 자, 그러면 요즘 이제 취미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취미라는 거 딱히 없이 그냥 게임을 하거나 네. 뭐 영화를 보거나 그냥 나의 시간을 힐링으로 보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아니면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뭐 지난주에 취미 얘기할 거 있다 그러셨던 거 뭐예요? 아, 취미. 아, 네. 제가 취미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모터 스포츠를 조금 도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예요, 아니면 차예요? 차. 어, 차. 네. 제가 이제 자동차 리뷰도 좀 하고 예예. 이제 몇 번씩 이제 서킷을 가 보니까 한번 제가 취미가 유일하게 잘 없거든요. 예. 네, 전자기기 만지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취미를 조금 한 번만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서킷에서 타는 차라면 뭐 랠리카예요? 네. 아니면 그 일반 차죠. 일반 차로? 네. 어. 일반 차로 해서 이제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하기 어려우니까 아기 생기기 전에 빨리 시작해서 네, 딱 아기 나오면 끝내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로 하는 거예요? 네, 개인차로 하는 거죠. 어,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런 거에 최적화된 차를 하나 또 사셔야겠네요. 네, 아반떼 N을 사야 되죠. 네. 아, 그래서 튜닝 하시려고요? 아니, 그 레이스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볼까. 어. 네. 이진표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걸 약간 그걸로 뭐 이렇게 드리프트도 하시고. 아니, 그걸로 드리프트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한번 도전해볼.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저희 사무실에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자동차. 예. 네. 그런 걸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볼까. 제가 취미가 없으니까 좀 그런 걸로라도 취미로 조금 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 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뭐 이렇게 적극 찬성하시는 편인가요? 뭐 아직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뽑으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야. 네. 그런 차는 얼마씩 하나요? 제가 한 볼까 한 3,600? 뭐 비싸네. 네. 보통 옵션을 더 넣으면 한 막 4,500 이렇게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어차피 뭐 레이스 할 거면 옵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깡통으로 사면 될 것 같아요. 깡통? 네. 이니셜 D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니셜 D. 네. 예. 어, 86으로. 네. 아. 괜찮네요. 어, 그 돈이면 살 수 있는 고급 차량이 있죠. 네. 예, 근데 네. 이제 그걸로 서킷에서만 타는. 그렇죠. 네. 그런 용도로만 타는. 뭐 저기 이제 아내분께서 네. 뭐 쓸 수 있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아, 타도 되죠. 타도 되는데 진짜 위급할 때밖에 못 타는 차죠. 아, 아니요. 그냥 타면 돼요. 괜찮아요. 상용 차이기 때문에 탈 수 있습니다. 상용 차지만 안 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차가 없으면 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신 쌍남자의 취미 한번 볼까요? 네. P2221님. 쌍남자의 취미 생활은 댄스 챌린지 마스터하게 하기 않을까요? 슬릭백처럼 유행하는 댄스는 다 마스터해야 트렌드에 민감한 진정한 이 시대의 쌍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거 모르면 젊은이 대화에 못 끼는 아저씨 됩니다. 어. 슬릭백 챌린지 아세요? 슬릭백 챌린지가 뭐예요? 요즘 엄청 유행하는 거 있습니다. 슬릭백 뭐예요? 챌린지. 약간 좀 공중부양하면서 이제 춤추는 게 있는데. 아, 초전도체 춤. 네, 네, 네. 그겁니다. 네.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거 하다가 이게 또 이제 댄스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경공술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런 거 한 바퀴 돌다가 쓱 사라질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건 초반에 올라타지 않으면 맞아요. 네. 네. 중간에 올라타면은 조금 나중에 하면은 이제 다 지났는데 왜 이제 하냐. 그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남자들도 요즘은 이제 댄스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서울에서 막 댄스하는 그런 동아리도 되게 많다고 했어요. 이런 챌린지 유행은 확실하게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어깨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배우면 무릎에 팝니다. 네. 너 뭐하냐? 완전 아저씨 취급 당해요. 네. 나이도 아저씨인데. 네. 네. 형이 하면 찰리 채플린 된다고. 예, 그렇죠. 사교 댄스 돼버리는 거죠. 네. 네. 나중에 이거 지금 배우면 나중에 콜라텍에서 잘 쓰실 거예요. 콜라텍이요? 네. 그거 아직도 있나요? 예, 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무튼 그 베테너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에만 무릎 어깨 이론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네. 챌린지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뒤늦게 탑승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못 모르고. 네. 자, 준호채님. 준호채님. 쌍남자 취미로 스카이다이빙 강추합니다. 쌍남자는 고소공포증 이런 거 없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은 부상자 비율은 적고 사망자가 압도적이라고 하던데요. 이 정도면 쌍남자 취미 중 단연 원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야, 이제 이거는 뭐 아니면 노죠? 네. 부상자 비율은 적고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높다. 근데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조금 무섭긴 해요. 많이 무섭겠죠. 근데 너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별로 안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비행기 위에서 떨어질 때는 느낌이 없을 텐데 네. 이제 땅이 점점 다가올 때쯤 되면 후회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속도감이 느껴지면서. 네. 그리고 그 날다람쥐처럼 윙슈트. 네. 윙슈트로 이제 막 그 바위들 사이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낙하산도 아니고 이제 대각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거야말로 진짜 부상자가 아예 없는. 네. 바위 완전, 네. 사이로 막 가다가 이제 부딪히면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토마토 되는 거죠? 네. 토마토. 네. 너무 위험하죠? 네. 네. 그래서 스카이다이빙은 하고 싶다가도 무서워서 좀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너무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네. 심장마비로 그 전에 죽는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엄청 좀 그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낙하산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는 네.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저도요. 공수부대처럼. 네. 진짜. 뭐 근데 이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비용 꽤 든다고 들었어요. 김병만 형님이 이거를 취미로 네. 하더라고요. 지금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정글의 법칙 네. 여기서 또 나왔네. 네.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저희 LA를 네. 경유했는데 LA에서 그 형님은 내려가지고 거기 스카이다이빙 하러 갔더라고요. 와, 네. 근데 진짜 하시는 거 보면 다 엄청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즐기시는 것 같아요. 폰으로 막 보여주세요. 스카이다이빙 하던 거. 이야, 진짜 멋있다. 자, 다음요. 네. 월블님. 아,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텐 쌍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함께하는 쌍남자 텐 리뷰쇼 추천 이섭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취미인데요. 자, 취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썸님은 일단 모터스포츠에 한번 도전해보고 네. 싶다. 네. 그런 서킷을 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타이어를, 특별 타이어를 네. 써야 되죠? 이제 대회에 맞는 타이어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서킷 가면 타이어가 하루 타면 다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죠? 네. 네. 하루 쓰고 다시 타이어를 바꿔서 가져오셔야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돈 많이 깨지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동기화로 서킷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 서킷형으로 뭐 한 잔 드시죠? 네. 한 잔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타이어 신발보다 싸서 괜찮나? 아, 타이어 신발보다 싸서 그거잖아요. 그거 타이어 4개 바꾸면은 얼마 네. 깨지나요 요즘? 120, 150 깨지지 않나? 아마 그런 경기용은 한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제 몸과 비슷하게 닮은 타이어 회사랑 좀 친하기 때문에 조금 싸게 달라고 이제 조금 네, 요청을 해볼까. 거기랑 친해요? 네, 친합니다. 어, 땡쉐린. 네. 네, 네. 아니 그리고 그게 네. 거기 서킷을 돈다라는 것을 보험회사한테 네.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얘기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사고 나면 보험이 안 되죠 어차피. 아, 서킷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보험이 안 돼요? 네, 아예 안 돼요. 아, 다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어, 네. 서킷을 벗어나면 보험 적용은 되는데 네. 서킷 안에서 한 거는 아예 안 된다. 네, 아예 안 됩니다. 어, 네.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생돈으로 가야 되네요. 네, 완전 생돈으로 가야 됩니다. 야, 그럼 뭐 거기 가가지고 몇 대 몇으로 합시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안 되죠. 접촉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을 정하거나 아니면 박은 사람이 다 물거나 뭐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서킷이라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네. 막 접촉이 서로 났다 네. 그러면 네. 과실 비율을 따져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뭐 5대5인지 뭐 7대3인지 네. 9대1인지 뭐 그거를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룰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보통 보험회사들이 이제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뭐 몇 대면 네, 네, 출합시다 네. 이런 합의를 보는데 거기서는 네, 네. 한문철 변호사 같은 분이 안 계실 테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웬만큼 차를 박는 거는 이제 일상이라서 그런 걸로는 이제 뭐 서로 물고 안 하고 이제 차가 진짜 막 반파되거나 막 엄청 크게 부서져야 그때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아 그냥 반반이에요? 덕테이프로 감고 탄다. 덕테이프로 많이 감고 타죠. 네. 저도 랠리 관련 프로그램 때문에 네. 서킷에서 이제 막 뭘 해봤는데 네. 와, 거기는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완전 살벌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또 취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월블님. 쌍남자는 인간에겐 한없이 차갑지만 말 못하는 짐승들에겐 따뜻한 남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쌍남자에게 어울리는 취미생활은 고양이 카페 놀러가기. 간식 구입하면 순식간에 고양이들 사이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솔로인 베텔러분들은 동물 틈에서라도 인기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놀리는 건 기본 패시브고 네. 고양이 카페를 놀러간다. 네. 추루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고양이들에게 인기남이 되라. 고양이 카페는 쌍남자들은 안 가죠. 왜요? 굳이 가서 고양이 길거리도 많은데요. 굳이 길냥이들이랑 놀아라? 네. 아, 길냥이들이 많은데 굳이 네. 온 사방에 깔린 게 고양인데. 네. 아하, 네. 캣파더가 되라. 네. 뭐 캣파더 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예예. 네. 예. 구경하려면 이제 쉽게 구경할 수 있다. 집 근처에서. 아하. 네. 화단에 널린 게 네. 야옹이들인데. 그러니까 괜히 돈 써가면서 고양이 카페에서 간식까지 구입해야 되나요? 네. 아, 스트릿 감성으로 가라. 네. 예.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아하. 네. 아무튼. 네. 한번 때려. 한번 더 때려. 네. 자, 아무튼 그 네. 고양이 카페. 네. 저는 그 애견 카페는 가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댕댕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네. 애견 카페에 이제 가 가지고 좀 슬픈 네. 얘기지만 이제 네. 그 댕댕이들 구경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전화를 해 봤어요. 네. 강아지가 없는 사람도 가도 됩니까? 네. 그랬더니 네. 아, 예, 뭐 그냥 오셔도 상관없다. 네. 그래 가지고 가서 샐러드랑 네. 커피를 이제 시켜 가지고 네. 진짜 카페에 온 것처럼 네, 네. 브런치 같이 먹으면서 네. 그냥 개들을 구경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주인들이 이제 거기 애견 호텔처럼 맡기고 네, 네, 네. 예, 이렇게 보고 아, 있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요즘은 또 이런 애견 카페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강아지 카페 이런. 예, 근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댕댕이들이 온갖 종류의 네. 뭐 사모예드도 있었고 네. 와다다다다다 뛰어다니면서 때로 그래서 뭐 진짜 재밌게 후회 안 하고 보고 있었는데 네. 슬슬 이제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저를 호구로 찍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 호구다. 딱
혹으로 보더니 네. 조금씩 한두 마리씩은 이제 와가지고 네.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와가지고 앞발로 한 번씩 눌러보고 뭐 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조금씩 한 번씩 막 하다가 갑자기 사모예드가 제 뒤에서 이렇게 턱 이걸 올려서 네.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어? 네. 아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네. 막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잠깐 네. 이렇게 해주다가 네. 딱 보니까 제 닭가슴 샐러드를 어떤 놈이 싹 다 먹었어요. 야 와, 이게 막 이제 어디 날아가면 이제 소매치기 당하듯이 네, 네. 완전 어, 나, 어 좋은데 이랬다가 팀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와, 와 팀. 네, 그래가지고 와 얘네들이 바람잡이 싹 하고. 야, 이제 거기서부터 조기교육 네. 당하네. 네. 네. 아무튼 걔네들한테 작업 네. 설계 당해가지고. 고양이들은 더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계속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또 많이 학습을 했을지도. 네. 개털 됐네라고 하셨는데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네. 그런 걸 개털 됐네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자 고양이 값 근데 저 고양이 좀 무서워해가지고 여기 못 갈 것 같고. 근데 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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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렇죠. 고양이 진짜 키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반려동물은 별로. 아 저는 좋아는 하는데 제가 키우고 싶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막 출장도 만약 해외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 한 며칠씩 비우면 또 막 밥 주거나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서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키운다는 건 엄청난 입양과 똑같은 거죠. 네,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아, 이제 막 버리고 가는 분들 가끔 이제 땡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분노가. 네. 그러니까요. 아. 그냥 귀엽다고 막상 이제 집에서 키웠다가 막 그렇게 또 하는 거 보면 네. 되게 화나요. 인형으로 데려가는 거죠. 네. 사람을 입양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책임질 수 있을 네.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다음은요. 머리 뚫고 하이킹님. 남자의 취미는 캠핑이죠. 야생에서 흙 섞인 밥 해먹고 벌레들하고 동침하고 야생에서 추위에 떨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캠핑이요. 군 시절 생각도 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캠핑하는 남자 인기 있어요. 고생하더라도 불멍 시켜주고 고구마 구워주고 마시멜로 구워주면 진짜 좋아합니다. 인기 있나요? 이거 완얼이지 않나요? 아, 이걸 잘 모르겠네요. 군 시절 생각나고 좋습니다. 네. 군 시절? 야간 수경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냥. 네. 아니 군 시절 생각하면 별로 안 좋죠. 네. 근데 벌레들하고 동침하는 걸 좋아할 리가 있나요? 흙 섞인 밥을 네. 해 먹는. 이건 조금 캠핑이 약간 조금 하드한 캠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운 마시멜로 같이 생겼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근데 마시멜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죠? 네, 엄청 네. 맛있습니다. 맛있긴 아... 맛있는데 그리고 네. 또 야외에서 이 바베큐 그 불 같은 데다가 네.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때 그 바깥 공기와 마시멜로 함께하는 그 맛은 있긴 한데 네. 네. 고구마 파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캠핑이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취미예요.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캠핑은. 네. 캠핑은 이제 서로 좋아해야 이제 벌레들도 많으니까 네네. 그런 걸 이제 동침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캠핑이 너무 이제 그 진짜 베어그릴스처럼 네. 그 모든 걸 다 잘하면 네네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는 좀 힘들어. 그래서 요즘 이제 캠핑은 또 장비빨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비를 다 갖추고 나서 하면 거의 집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또. 그렇죠. 네. 또 저는 그렇게 고생할 바에 그냥 모텔 가서 자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캠핑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누가 해준다고 하면 좋고요. 아 그래서 이제 캠핑하는 남자가 인기 있다는 건가? 텐트 쳐놓고 그냥 불멍하고 네. 뭐 이제 고기만 구워 먹고 이제 술 한잔 한 다음에 네. 옆에 있는 이제 불가마 네. 그런 뭐 여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등 네. 지진 다음에 딱 자면 네. 최고죠. 네. 네. 와 언제 호텔 가셨어요? 아 저희 그 아나운서들 네. 남자들끼리 한번 네. 캠핑 붐이 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캠핑 같은 거 싫어하는데 네. 한번 넷이서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제가 불가마 그, 네. 그 동네 관광 호텔을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이제 할 거 다 하고 네. 불멍하고 토크하고 뭐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막 다 한 다음에 네. 이제 낭만으로 남자 넷이서 살부대 끼고 텐트에 네. 자자 그러길래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가서 자자. 네.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잤는데 다들 아침에 흡족해했어요. 아침에 와서 텐트 철수하고. 네. 예. 사실 그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네. 뭐. 잘 때, 캠핑에서 감성을 즐기고 잘 때만큼은 좀 편하게 자야 더 그렇죠. 좋죠. 거기서 사진 찍으러 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사진 찍으러. 남자끼리 뭐하러 거기 낑겨서 자요? 예, 네, 냄새나게. 예. 네. 네.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추천드릴 캠핑은 근처에 관광호텔이나 불가마 네. 뭐 사우나라도 있는 곳 근처에서 하시라. 네. 사진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예. 와, 나중에 전기차 뽑으시면 거기서 주무셔도 되겠는데요. 전기차요? 네. 어, 거기 잘 수 있나요? 잘 수 있죠. 그래서 전기차에 약간 좀 토퍼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 어차피 전기차에서 히터랑 에어컨은 거의 무제한으로 나오니까. 어, 그러네. 네. 전기차. 어, 그 전기차 그게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전기차는 그게 좀 좋습니다. 휘발유차는 시동 걸어놓으면 그건 너무 힘드니까. 네. 어, 되게 좋습니다. 다음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배텔러 드는 요생남님. 저는 요리하는 남자인데요. 요리 취미 은근 쌍남자 취미 맞습니다. 밀가루 반죽할 때 전완근과 등 근육이 얼마나 섹시하게 느껴지는데요. 뜨거운 요리할 때 흘리는 땀도 꽤 멋있고요.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마치면 반전 매력도 뽐낼 수 있고 맛도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배달 음식만 먹는 남자는 하남자라고요. 아,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 쌍남자 취미는 맞긴 한데 자기한테 섹시하다 그러는 게 좀 네. 이상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제트장의 백종원님 섹시하냐고. 섹시하신 네.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섹시한 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모습이 섹시한 거고요. 남들이 봤을 때 밀가루 반죽할 때 전완근 등 근육 이런 거 안 봅니다. 네. 이런 거 안 보고. 뜨거운 요리할 때 땀 난다고 해서 와서 안 닦아줍니다. 이제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나면 왕 멋있당 이런 거. 네, 그 정도부터 이제 멋있다고 하지 이렇게 요리할 때는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아니 밀가루 반죽할 때 전완근과 등 근육 자기 거를 어디서 보고 있었던 거야? 네. 막 등을 막 이렇게 셀카로 찍은 건가? 아니 그냥 이제 등 근육 쓰여지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취사병 섹시하게 내라고 하십니다. 취사병의 말로 정말 전완근과 등 근육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진짜 더우니까. 야, 예. 네.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마치면 반전 매력. 네. 누가 느낀다는 거야 반전 매력? 목이 돌아가는 사람인가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야. 어허. 배달 음식만 먹는 남자는 하남자다. 네. 뭐 요리할 수 있으면 좋죠 사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요즘은 배달 음식이 싸고 잘 되어 있으니까 많이 먹긴 하죠. 네네. 네. 아, 그렇죠. 네. 취사병들은 삽으로 음식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완근이 장난 아니죠. 네. 예. 네. 솔트배 이제 네. 이렇게 네. 소금 뿌리는 분. 네. 예. 전완근. 시랍근. 네. 요리 좀 하세요? 저는 시간 나면 가끔씩 합니다. 아, 뭐 하세요? 뭐 할 줄 아세요? 저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자신 있는 요리는 뭐세요? 제일 잘하는 거? 라면이 제일 맛있고요. 그 요리는 안 치지 않습니까? 네, 라면 말고.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유튜브 보면 음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걸 보고 이제 아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해먹거든요. 네. 제일 좀 난도 높은 거 하신 게 뭐예요? 갈비찜 같은 거요. 갈비찜을 하셨다고요? 네. 근데 갈비찜이 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래요? 네,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갈비찜이 쉽고. 밀키트 사서 그냥 한 거 아,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쌍남자한테 밀키트 따위는 안 사죠. 네. 네. 쌍남자가 무슨 밀키트예요? 오, 갈비찜을? 네, 갈비찜하고 닭도리탕 네. 오. 그런 거 해 먹고요. 밀키트 아니고? 네, 밀키트 안 합니다. 평가는 주변 평가. 아, 제가 소주 엄청 먹죠. 아. 네, 소주 두 병 바로 들어갑니다. 어, 그래요? 네. MSG 좀 쓰죠? 아니, 근데 이거 핏물도 빼야 되고, 네. 양념하는 것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네.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갈비찜은. 생각보다 쉬웠고, 네. 오히려 닭도리탕이 조금, 이제 그 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어, 그래요? 네.
어, 안주로 적절했다. 근데 뭘 만들어도 약간 좀 안주인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면 스프 썼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라면 스프 안 썼죠. 라면 스프는 안 씁니다. 네. 네. 저 요리할 줄 아는 예. 네. 등 근육을 써서 요리하는 네. 이섭입니다. 네. 자, 다음요. 6번. 익명조님. 쌍남자라면 악기 하나 정도 연주해야죠. 특히 드럼 같은 거 배워두면 나중에 가죽 자켓 입고 대충 땅땅 두들기기만 해도 있어 보입니다. 드럼, 베이스, 일렉기타 이런 거 하나 배워두면 아 이런 거 배워두거나 아니면 기초적인 피아노나 통기타 연주에도 이상하게 점수 따기도 좋습니다.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저 플룻 할 줄 압니다. 플룻. 어 플룻을? 네. 오호. 제가 어느 정도? 초딩 때 플룻을 해서 제가 이때 좀 그 학창단 같은 것까지 했었어요. 오. 네. 아마 그때 안동 시립이었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어 시립 교향악단? 네. 좀 했었는데 이제 제 하다 보니까 취미랑 안 맞아서 이제 그만뒀죠. 오. 네. 제가 플룻은 좀 할 줄 압니다. 오. 지금도 그럼 되게 있으세요? 네. 플룻이? 아 지금 고향집에 있어요. 고향집에 그때 쓰던 거. 오호. 네. 네, 제가 플룻을 할 줄 압니다. 야, 그걸로 교향곡 같은 거에 이제 참여할 수 있고. 네, 네. 야. 플룻을 좀 오래 배웠어요. 몇 년 배우셨어요? 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못해도 한 3, 4년은 배웠지 않았을까. 오호.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번 네. 들고 오셔야겠네요. 여기요? 방송에서 한번 보여주셔야죠. 아, 얘 또 가면 또 섹시시네. 이렇게 전환근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제 전환근 예.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네. 어, 가죽 자켓 입고. 네. 야, 근데 플루트 하는 남자. 네. 옛날에 저도 이거 그 저 뭐야 그 기타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기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처음에 배울 때 손가락이 너무 아파갖고 그쵸. 이걸 왜 하지? 생각하면서 나는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아, 굳은 살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금방 생기거든요. 기타 잘 치세요? 예전엔 쳤었죠. 예. 잘은 아니고 네. 예, 그냥 교회에서 네. 그냥 그 찬양팀 뭐 이런 거에서 연주할 수 있는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엄청 잘 연주하고 이런 그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깔아주는 정도. 아~ 예. 저는 옛날에 진짜 기타 잘 치는 애들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예. 네. 기타가 근데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전자 기타 쪽으로 가고 막 그러면 되게 어렵죠. 네. 예. 기타 같은 거 잘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캠핑할 때 또 들고 가갖고 이제 또 연주하면 또 이제 또 뿅 갈 수 있잖아요. 불멍하면서, 네, 불멍하면서 잔잔한 노래, 네, 이런 거 딱 하면서 이제 하면 거의 엄청 멋있죠. 네. 네. 실로암. 네. 자, 다음은요. 김성환님, 쌍남자라면 바이크 정도의 취미는 갖고 있어야죠. 주말에 일렬로 쭉 달려서 미사리 같은 데 달려주면 얼마나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손잡이 높게 나와서 만세하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시선 끌기도 좋고요. 쌍남자들의 겨드랑이 암대도 쿨하게 말리기 편합니다. 야, 이분은 바이크를 타시는 분이신가 봐요. 바이크 타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뭐 이게 네네. 뭐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참 네. 위험한 취미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예. 바이크가 너무 이제 또 바이크를 이제 안전하게 타시는 분들은 되게 스릴 있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오토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것이 네. 어마어마한데. 네. 하, 진짜. 네. 바이크. 진짜 안 다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다치는 경우가 네. 많아가지고. 네. 저는 바이크는 안 탑니다, 바이크. 옛날에 할아버지가 바이크 타다 돌아가셔가지고. 어? 네.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옛날부터 글을 많이 언급하시니까 바이크는 아예 그냥 손도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긴 한데 예,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이제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게 비교적 안전하지 않나. 그렇죠. 네발 달린 거는 일단은 그래도 앞뒤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 자체가 날아가는 일은 이제 안전벨트를 매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바이크는 저도 근데 멋있긴 멋있어요. 진짜. 그럼 바이크 타시는 분들 보면 멋있어요. 막 가죽 자켓 입고 네.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잘 보기 힘들지만 이제 주말에 어디 지방 나가면 일반 도로에서 줄 지어서 가잖아요. 네.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도시나 이런 데 말고 네. 완전 그냥 길 뻥 뚫린 제주도나 이런 데서 네. 그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된 그 소리 네. 나는 네. 그 할땡 네. 베이비땡 네. 그거를 이렇게 딱 타고 네. 막 빨리 달리지도 않고 네.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네. 가는 거.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벌 서면서 타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높은 건 싫고요. 네. 예, 저도 팔이 아플 것 같아서. 네. 근데 이렇게 타시는 분들 봐도 멋있어요. 아, 그건 좀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그거는 네. 예. 그냥 저기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해서 네, 브래드 네, 피티가 탔던 네. 그런 정도. 아. 예, 그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 네. 막 웅 가는 거 말고 네. 그냥 천천히 바람 쐬면서 달리는 느낌. 네. 이거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소리 많이 나는 거 말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한번 사면 어떨까?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은데 어디다가 이제 네. 그냥 거기다가만 놔두면 어떨까? 막 이랬는데 네. 모두가 반대하더라고요. 네. 예. 아 근데 이런 취미 이제 안전하게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네. 필름 마니아님 제 취미는 사진인데요. 쌍남자의 고독을 맛보고 싶을 때 혼자 출사 나가면 마음의 정리도 되고 나중에 찍은 사진 또 정리하면 은근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성재형, 이썹은 찍히기만 하셔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찍는 풍경의 맛, 내가 찍는 인물의 피사체를 관찰하는 재미도 있고요. 나중에 사진 나오는 거 보면서 토크하거나 자랑하기도 좋습니다. 사진 취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네, 사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랑 이제 성재형은 찍히기만 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저도 옛날에는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아 사진기 뭐 DSLR 이런 거 쓰셨어요? 네 옛날부터 이런 걸 좀 많이 찍었는데 이젠 제가 찍히니까 더 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항상 맨날 이게 찍히니까 찍고 찍히고 이러니까 쉴 때만큼은 카메라를 쓰지 말자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잘 안 하게 되었지 옛날에 이런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 렌즈에도 돈 좀 들이셨어요? 그때는 어릴 때여서 렌즈에 큰 돈은 들이지 못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냥 이제 일이 되니까 이제 많이 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허. 네. 그때는 그냥 네, 기본으로 좀 많이 썼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채팅창에 쓰신 분이 있는데 DC도 처음엔 사진 컴이었다. 네, 그렇죠. 그렇죠. DC 인사이드라는 것 자체가 네, 디지털 사진 네.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온 것은 사실. 디지털 카메라가라는 게 네, 개발이 네, 돼서 네. 짤을 올리던 네, 곳이었거든요. 네. 짤방이라는 것의 유래도 모르는 분들 많을걸요? 아 진짜요? 그 뭐예요? 짤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네. 모르세요? 네. 짤방. 네. 짤림 방지. 왜 그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DC에서 네. 글만 올리는 텍스트만 올리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럼 잘린다. 아~ 그리고 사진이나 그런 거랑 같이 올려야 돼서 네. 사진을 잘림 방지. 아~ 그래서 짤방이라고 부르고 이제 저 다 줄여서 짤이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 짤방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예. 네. 아 갤러리니까. 네. 먼 옛날에 네. 또 그런 태동기에. 네. 예. 아무튼 그렇고요. 네. 사진 취미. 사진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저도 그때 당시에 되게 고가의 네. DSLR 카메라를 한번 사가지고 네. 거의 필수품이라는 무슨 렌즈 한 네. 3종 세트? 네. 그래서 단렌즈 뭐 이런 네. 거 하나 사서 네. 해보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돌리는 거 하나 사보고 네. 망원 뭐 이런 거 네. 하나 사보고 해봤는데 네. 무거워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들고 막 목에 걸고 댕기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네. 결국은 처박아놓고 네. 한 달인가 뭐 썼나 뭐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어디 막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찍은 그게 엄청난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네. 시시해져서.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어느 정도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보정하는 것도 일이라서. 네.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건 아 내 나의 영역이 아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진짜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들도 되게 좋은 게 되게 많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필터. 네. 자 그러면 마이클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진정한 쌍남자라면 게임기에 돈 쓰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템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만 내면 레벨업 시켜준다는데 쌍남자라면 망설이지 않고 과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거 백종원님 또 엄청 많이 쓰시지 않나 게임에? 게임에 돈 좀 쓰세요? 저는 오히려 게임에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 과금은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게임기에는 돈을 많이 쓰는데 네, 게임 자체에 과금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오. 네. 게임 어디 1억 썼어요? 아 1억은 안 썼어요. 어떤 게임에? 아 그 네. 축구 게임. 아예 예. 아, 예. 축구 게임에다가 좀 썼는데 네. 예 무슨 뭐 여기 다 날조된 얘기고요. 네. 예 초반에 좀 많이 쓴 거고. 네.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에 대한 투자를 제가 잘해가지고 네.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아. 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아 장난 아니죠. 제가 네. 폭등기에 네. 정말 아이콘이라는 그 선수들의 네. 모두 투자를 해가지고 네. 예. 야. 정말 잘했죠. 야, 게임에 돈 많이 쓰셨군요. 그렇죠. 네. 저는 그나마 롤 스킨 사고 이런 것만 조금 하고요. 아하. 네. 다른 데서는 의외로 돈 과금으로는 많이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장비 사는데 돈을 많이 써서 그렇지. 예. 장비는 뭐 많이 사셨어요? 보통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뭐 PC도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고요. 아. 모니터도 좋은 거 쓰고요. 아, 그렇죠. 뭐 키보드 마우스도 좋은 거 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이 예, 장비에 또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했죠. 예. 어떻게 보면 게임이 사실 좀 은근히 돈을 너무 쓰지만 않는다면 네. 나쁘지 않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게임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건전한 취미인 것 같아요. 그걸 봐봐요. 막 대작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한 5만원, 6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치킨 몇 마리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엄청난 시간을 나의 재미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 거기서 이제 패드립만 안 치면 네, 패드립 같은 거 쳐서 고소만 안 당하면 네, 그런 사고만 안 치면 사고 칠 게 없죠. 네. 그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예.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고소 먹기는 먹어야 돼요. 맞아요. 네. 이 랭 게임이나 뭐 이제 저도 네. 그 공식 경기라고 부르는 네. 진짜 메인 중원. 네. 네. 중원 무대로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네.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이제 매너가 없고 네.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 안부를 잘 안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챙겨줘요. 예, 그래가지고. 그 게임 자체의 자극보다 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네. 너무 이제 거친 것 언사 때문에 네.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걸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축구나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이제 손이 저도 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초등학생한테 털리고 네. 초등학생한테 이제 심한 모욕을 네. 당하니까 아, 초등학생한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공식 경기를 하지 않고 네. 컴퓨터와 함께 컴퓨터는 항상 솔직하게 대해 네. 네. 항상 똑같이 대해주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조와우아님 가끔 공원 농구장에 갑니다. 중학생처럼 생긴 애들이 경기하고 있으면 옆에 훈수 좀 두다가 저도 끼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 제대로 보여주고 승리를 만끽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제가 이겼지만 애들한테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주는데요. 이런 저 쌍남자 아닌가요? 중학생들과 농구하기 강추합니다. 중학생한테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 농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도 운동 엄청 잘해갖고 쉽지 않은데. 야, 근데 애들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근데 요즘 또 잘못 사주면 또 혼나요. 네. 또 이제 혼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중학생처럼 생긴 애들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초딩 아니에요? 자기만 그냥 만족으로 중학생이라고 생각한 거고 네. 알고 보면 초딩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압도해버린 네.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하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런 거. 애들이 그냥 놀아준 거다. 네. 적대 경기. 좀 아이스크림 좀 먹으려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왠지 그런 거 같은데. 네.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도 이제 키가 좀 크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호구잡판 삥 뜯겨놓고 아이스크림 사줬다고 한 거 아니냐. 네.
야, 그런 것도 있네요. 와, 아이스크림 아저씨 왔다. 네. 아하. 아이스크림 아저씨. 네. 저 아저씨 놀아주니까 좋텐다. 네. 아, 이게 농구장 가면은 거기서 날고기는 네. 애들이 농구를 너무 잘하고. 맞아요. 농구장에 있을 정도면 진짜 농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죠. 네. 아, 황금바처다. 그치. 체력 자체가 어른들이랑 상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한 다음에 또 바로 또 게임을 할 수 있고 네. 회복이 아예 차원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예. 야, 근데 이 정도면 이 아저씨 잘 꼬시면 치킨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뜯어 먹을까? 네. 야, 저거 네가 한번 던져봐 그러면서. 어허. 그래요. 아무튼 조아님이 행복하셨다면 된 겁니다. 네. 예. 운동이라도 하시면 좋은 거죠. 무릎 조심하시고요. 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있어. 오늘은 상남자의 취미 소개를 해봤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와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있어. 다음 주제 두 개를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가지고 싶은 영화 애니메이션 속 소품 먼저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데스노트, 코난의 마취총, 킹스맨 우산, 실제로 나한테 있으면 언제 어떻게 쓰고 싶은지 갖고 싶은 소품을 제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 주제는 상남자의 자랑거리입니다. 아,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몸 자랑 등 상남자의 모든 것을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사연은 베텐 홈페이지 월간 있섭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취미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취미 좀 만드시는 것도 네.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네. 취미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또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 취미가 있어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 취미 생활하고 여행 다니려고 네.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걸 위해서 또 물론 이제 취미가 업이 되면 그것도 좋겠지만 네. 또 업이 되다면 그것도 이제 취미가 더 이상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썸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재밌었습니다. 12월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썸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독감 걸리면 뭐 먹어야 돼요? 테라플로?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아, 저는 약국에서 아니 저 뭐야 병원에서 더 먹으라는 거 그냥 먹었어요. 타미플루인가 요즘? 네. 근데 이제는 거의 다 나와갖고 왜 그러세요? 상남자가 아니 너무 꾸준한 독감 걸 사진 찍을게. 뭐 찍어? 손 이렇게 뭐 잡고 있는 거 지금 들고 계시면 맥가이버 칼. 아, 네. 한번 쓰겠어. 휘두르는 거 이렇게. 네? 뭐 아무거나 꽂고 네? 계시면 한번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두 분 그냥 같이 해서 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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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신 거 아니죠? 네,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오시죠? 네. 아,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주일 잘 하시고요. 네.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회식 때 오셔야 돼요. 네. 아니, 날짜는 안 정해진 거예요. 네. 아니,
조만간 해. 연락 주십시오. 예. 네. 도트넘이 부상자가 너무 많네. 발표할 거 있어? 발표할까요? 좀 봐야겠네. 큰 게 있겠어요. 오, 배가 고프지? 바나나 있는데 드릴까요? 바나나? 네. 안 돼. 왜 안 돼요? 바나나. 응? 바나나 살, 살 많이 쪄. 살 많이 쪄 먹어? 대방어를 먹어야지. 견식빵. 견과류? 견과류? 어떤 견과류? 다음 주는 정예인 복귀. 뭐야 이거? 놀리냐? 화요일에 마피아 게임 있습니다. 최악의 악에 나왔던 임성재 배우와 이신기 배우 서부장. 얼굴 보면 뭐 최악의 악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근데 최악의 악 얘기를 해도 되나? 내용 얘기를? 뭐 어느 정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그리고 강민아 씨와 유선호 씨 영화 사채소년 팀.
그리고 화요일에 남이춘 생방송 때 먹방. 이거밖에 없는. 강정이랑 정박이랑 둘 다 줄래? 유수환 오씨요, 유수환 오씨. 둘 다 프로듀스 출신 아니야? 아 유수, 아 그쵸. 유수환도 프로듀스 출신이죠. 남자 편. 1박 2일은 김선우 아니야? 아 유선우. 응? 유선우가 1박 2일 들어갔는데. 아 그래? 네. 김선우도 있었고 유선우도 들어갔어. 프로듀스 101 그럼 다 오신 건가 이제? 아니 그럼 주결경 빼고 다 오는 거. 어디 계셔? 주결경이 뭐 고향으로 돌아가서. 중국으로 갔어? 사실상 못 오셨네. 그래도 다 나온 거 신기하다. 드디어 다 나오는 거. 싱가폴전이랑 중국전도 중계해야 돼서 16일, 21일에 생방송을 못합니다.
목화. 깜짝 놀랐네, 씨. 오류를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말해,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16하고 21일. 아 그리고 남아메리카노의 그 쇼츠를 보다가 발견했는데 플레이가 안 돼? 이게 침착맨이 한 얘긴데 김풍이 한 얘기처럼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나도 근데 나도 김풍. 너도 그렇게 들었어? 네, 저도 김풍. 내가 주어를 제대로 얘기 안 했나? 침착맨 얘기랑 김풍 얘기랑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대충 얘기했나 보다. 어쨌든 뭐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예. 아메리카노 침착맨이라고 했다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셨대. 바꿨다고? 네. 아 나는 코빨간에서 한 건가? 나도 침착맨으로 나온 걸 어디서 봤거든? 그게 그럼 나나메였구나. 난 보고 그냥 그러고 그냥 보고 말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있어서 어? 그리고 내가 본 게 없어졌어. 그래서 뭐지? 1호점에서 내가 본 것 같긴 아 나 2호점에서 그럼 본 거였구나. 다시 바꾸실래요? 아 그러면 아 원래 그럼 이렇게 올렸는데 누가 김풍이 한 얘기라고 막 댓글에 뭐라고 했다 무고당했다. 바꿔서 다시 올리신 거래. 말 좀 똑바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내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했나? 잠깐 원본을 봐야겠다 그러면. 에? 에코. 아 이거 그냥 에코. 에코. 예. 그럼 제가 이거 읽어요. 얼마 전에 목동 일요일에 목 여기다. 하면 조금 그거 아니야 원래? 한 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어디지 그 거기 있잖아요 그 뭐지? 합정에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돼지 고기 이렇게 많을 거예요. 해주는 거. 그렇죠 많죠. 아니 진짜로 메이크업 지을 때 이것도 그렇게 남성스럽진 않은데 괜찮으세요? 돼지스럽지. 금요일에 침착맨 방송 나가세요? 아, 네, 맞아요. 오, 큰데 나가시네요. 아직 방송 하는구나. 아니, 아니 이제 게스트만. 불침번이라고. 친구들이. 침착맨 네. 방송을 하시는 거구나. 네네, 저는 침착맨이랑 둘이. 아, 풍이랑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 네, 자주 해요. 오트밀, 아, 자주 해요. 네. 얼마 전에 목동 일요일에 목동에 온다고 밥 먹자고 불러가.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침착맨 방송에 불침번을 나간다. 난 불침번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그러니까 김풍이랑 불침번을 나간다고 했는데 나는 큰 카테고리로 침착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김풍이랑 방송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해요? 이런 침착맨 불침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애매하긴 하네. 그죠? 주어를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나도 그때 김풍님이라고 알아들어가지고
김풍이 뭐 목동에 왔다고 밥 먹자고 하겠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쵸. 하는 짓이 침이잖아. 라면 꼰대 나가라고? 뭐 부르면 나가야죠. 친구 아이가. 갑시다 갑시다. 자,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가져가시면 돼요. 아, 이렇게? 어. 아니 하고 와. 네,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